아이디어라가 아니고 왜 망했어? 이 집 왜 날아갔어? 소녀가 오랜만에 아니, 뭐 잘 지냈냐고. 아니 그냥 씨발 나한테 씨발 뭐 쪽지라도 보내던 거 난 맨날 보냈어요. 너는 씨발 그 뭐냐 10개 쏘면은 누구야 이 씨발 인질하는데 왜 많이 가족이라며. 아니 씨발 다 무지한데 뭐 갑자기 뭐 재미없다는데 뭐 할 말이 없죠. 재미가 없는 거 원래 사실이에요. 아니 누구야 가족이라면서. 아니 누구야 한 거는 미안하긴 한데. 아니 뭐 저는 근데 이해합니다 형님. 자자자 누구야. 아니 뭐냐 저는 이해해요. 저는 이해해. 이 형이 라발로가 높으니까. 아니 갑자기 소령이 10개 쏘는데 갑자기 사람들 꺼져 노잼. 그거 알죠 우리들은. 우리들 민심을 봐야 돼. 그렇지. 바로 누구야 했어요. 아 그럼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저게 죄송한데 씨발 100개 쏘고 니는 내 방송 한개 팬클럽 했어. 씨발 이 새끼야. 너는 씨발 팬클 생일 때 181가한테도 쏴주고 임마. 너는 최근에 와서 소령아 반갑다 왜 철구 전화 안 받냐고 한개 쏜 새끼야 니가 임마. 아 그래 그거 맞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존나 역겹지만 그래도 형이니까. 아니 그래도 잠시만요. 그래. 우리가 지금 생일까지 못 만났잖아. 그래도 가장 고마운 비글즈 멤버 한 명. 가장 고마운 비글즈만 그래도 남순 형님이 이제 비글즈를 많이 신경 쓰고 있네 이 새끼. 남순이 그래, 근데 저는 코트 형이 저한테 새 전화도 오시고 하셨어요.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다 보냈는데 형님들 소령아 형 지금 술 마시고 있다 기분 좋다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니 형, 남순 형이 뭐라 했는데 남순 형이 왜 제일 고마운데. 남순 형이 비글즈 얘기를 저한테 그 전화도 오시고 하니까 전화를 했다고. 남순 형이 그 방송적으로 전화를 했겠죠. 예. 그 남순 남읍 남읍 이 개새끼는 방송 중 아니면 연락을 안 해요. 그건 맞아. 그 새끼야 그런 새끼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야. 남순형은 그래. 방송적으로 아니면 연락을 1도 안 한다니까. 그래 맞아 이거 진짜 팩트야. 그 형이랑 미용실 간 거 딴 거 안 거 내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가자고 해서 그런 거야. 코트 형님은 그래도 생일 때 의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아 이 새끼 진짜 안 될 새끼네. 니한테 씨발 돈 공양하면 씨발 니한테 좋은 사람이야? 아니 그 아니 어? 그게 아니고 의자도 이 새끼 존나 마인드가 개 족같은 새끼네 여러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씨발 잠깐만 이거 의자 어디 갔어? 아니 씨발 100만원짜리 의자 선물해달라고 해서 선물해준다. 의자 어디 갔냐고. 그 왜지 로라를 쓰겠어. 그 왜 달라고 한 거야 그거. 아 성태 씨야 손하네요 진짜로. 존나 손하네. 그거 달라고 해서 다 선물해 줬더니 씨발. 아 그거 왜지를 잘 쓰고 있어요 이 양반아. 이 새끼 진짜 족같은 마인드네. 아, 진짜 존나 역겹네. 예, 제 몸이 왜지 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잠시만요 당신 왜 스타 버렸어요. 아 잠깐만요. 뭘 스타를 버려. 오늘 아침에도 하고 아는 척 좀 그만하세요 씨발.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네. 그냥 이 방송한 롤이라서 이 새끼 모르네. 일단 지불이고 보네. 아 잠깐만 제 나를 몰라 이 가족이 아니에요. 예? 몰라요 제 저는. 몸이, 제 몸이 외질 몸이라고요? 예. 당신 휴가 때 여기서 먹고 자고 싸고 하지 않나요? 아니지. 난 존나 놀란 게 뭔지 알아? 디코를 들어갔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려. 철구 형이 그 디코를 들어갔는데 아니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잠시만요. 저를 그거를 보시면서 배워야 될 점 뭘까요? 결혼은 잘해야 된다. 결혼은 잘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배우세요. 아시겠나요? 아, 내가 왜 집구석을 들어가기 싫을까요? 예, 절대 외주로 간 게 아니라 저는 집구석을 들어가기 싫어요. 이 방이 편합니다. 더러워도 내 방이 편한 거지 집구석 들어가기 싫어요. 그리고 당신 난 당신의 마인드가 X같은 게 스타만 하면 네 지금 민심 왜 쓰레기인 줄 알아? 왜와? 스타 팬들이 몇 대 팬이야? 30대 40대 개 틀딱들이야. 근데 그거를 버리고 롤을 깔짝깔짝 하고 있으니까 틀딱들이 지금 불편한 거라고. 어? 아 당신은 스타 언제 하셨어요? 예? 당신 스타 언제 했냐고요? 저는 스타를 항상 사랑하고 있죠. 나는 다릅니다. 너랑 마인드가 다르다고. 아니 스타 방송할 때 말고 안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방송할 때라도 해야지. 엊그제 저 보니까는 롤망 진짜 거의 저는 오박 아니고 철구 형님 대단하다는 게 롤 운영자인 줄 알았어요. 뭐요? 아니 제가 롤을 연습 저도 해야 돼가지고 할 때마다 본데 철구 형님이 아이디 바꿔서 하시고 아이디로 하시고 승패 헷갈임 시바나 헷갈임 이것만 돌려받게 이거 운영자인 줄 알았어요. 웃기려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되겠다 진짜로. 어? 아니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 저거 놀래기 하는 게 존나 역겨운 게 아니 제가 그렇게 쿠루 대전 때 우리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 씨발이야. 아니 근데 쿠루 대전 때 진 거는 너 때문이야. 아니 그 옛날 얘기를 지금 왜 지금 그냥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삥다리 아빠진가요? 아니 자기 잊으시고 한 달 쉬고 갑자기 옛날에 그 옛날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세요. 지금 얘기를. 아 그건 맞는데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너는 씨발 새끼야 진짜 안 되겠다. 지금 우리 형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래 이 새끼 존나 말 싸가지고 너는 진짜 이 두두마리부터 가까이 가 씨발 새끼야. 새끼야 형들 앞에서 씨발놈이
손 올리면서 말하고 있는 족 같은 새끼가. 아니 근데 소룡아. 아 예. 너 진짜 스타 아침마다 하는 거니? 아 스타 당연히 먹고 살려 마이너즈가 이제 스타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즈죠. 자. 예. 비글즈 수장이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맞습니까? 시청자님들 인정? 어 그건 맞지 그건 맞지. 너 내일 두바이 가세요. 두바이 갈 수 있나요? 아 나 씨. 아 예, 예 가야죠 형님이. 너 내일 당장 방송 켜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두바이로 가. 아니 아니 두바이를 지금 갈 수 있어? 예? 두바이 갈 수 있냐고. 두바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서울이 갔다 왔다는데? 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나 그,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방송한 거 봤어. 너 가. 아 씨발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소룡아 이거 진짜 너 감, 그래. 너 두바이 감성이야. 너, 아니, 두바이? 너 가서 두바이에서 방송하잖아? 이건 나 그냥 바로 떡상해. 아니 두바이 맞대요. 어? 게스트로 형님 한 번씩 부르겠습니다. 아 괜찮나요? 아, 아니 왜 그러세요? 야 잠시만. 부르면 돼. 우리가 청자가 원하면 안 갈 것 같아? 청자가 원하면 가는데 청자가 원하지 않아. 그래. 그래 청자가 원하는 건 네 혼자 이제 두바이에 가서 그 재미난 방송 그 감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야. 또 갔다 하면 또 2주 격리하고 그래. 합방을 못하겠다. 우리는 못 가. 그래. 당신은 갈 수 있잖아. 똑같은 새끼야. 우리가 못 가서 안 가는 줄 그래. 알아. 그래. 어? 뭐 가라는 뜻이 가야죠. 예. 가라는 뜻이요? 저는 안 가시는데. 아니 너 갈 거야 말 거야 딱 말해. 바람 봐야죠. 아, 너 존나 잘 어울려. 어. 아 진짜. 뭐가 잘 어울리는데요? 아니, 아니, 이게 두바이상이야. 약간 좀. 네 얼굴이 더 두바이예요. 아니 너 느낌이 약간. 아 어색 양무자예요. 네가 봐. 가서 약간 이거 모자 쓰고 하잖아. 뭐가 잘 어울려. 저는 끄르지상. 저는 끄르지상. 니가 두바이상이에요. 속이 딱 모자상. 저는 끄르지상이에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아 너 진짜 두바이상이래. 너 진짜 존나 잘 어울려. 아 진짜로. 사실 두바이상은 어떤 거야? 아 양아 그런 살 자체가 있어요. 아 진짜. 두바이 가라면 가야죠. 내일 딱 말할게요. 이거 예. 수장으로서 명령입니다. 아, 예. 명령 불복종하면 탈퇴예요. 아, 예. 내일 당장 방송 켜서 두바이 간다라도 어, 사람들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나라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코로나 이제 그 약간 범위를 벗어난 거. 아, 그 맞지. 어,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맞지. 코로나 연관돼 있는 나라는 좀 약간 좀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내일 비행기 티켓 끊어.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지. 아, 예, 이건 명령이야. 아, 예, 예. 오케이. 아, 예, 알겠.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제가 바로 이 새끼 특단의 조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근데 성태씨 나는 솔직히 비그루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너랑 이 둘이 콤비가 가장 잘 맞는 나 옛날엔 잘 맞았는데 뭐 지금은 엮이기 싫네요. 아니 가족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신 거 아니 잠시만 이 새끼 아, 시청자 근데 시청자 없다고 지금 무시하시는 아, 거예요? 아 무시가 아니라 이제 그 아니 젊은 형 저도 말씀드릴게요. 어 말해봐. 저도 엮이기 싫어요 이 씨발년아. 아 엮지 아니, 마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네 혼자 노세요 이 씨가 왕따 시킨 새끼야. 아니, 왕따 할게요 괜찮아요 니 알아서 하세요 괜찮다고 언제 왕따 시켰어요 이 씨발년아. 잠시만 서운한 점이 맞네. 이 새끼 갑자기 왜 계속 왕따 시켰어요. 다시 안 서운해요 괜찮아요. 너 다시 닥쳐보세요. 잠시만 와. 왕따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왕따를 당했다라고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100, 거야? 100개를 충전했는데 네. 10개씩 쌌는데 두 번 안 읽다가 이제 어 소령아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족같다 그래 씨발 80개 가자라고 80개 쏘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잠시만. 예. BJ 여러분 성태 정도의 메이저 BJ면 네. 채팅 하나하나를 다 읽거든요? 근데 그 10개 쏜 100%를 못 읽었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보고도 모른 척 한 건데, 얼마나 싫었으면. 근데 얼마나 족같았으면 저 아이디가. 근데 저도 인정합니다. 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 이제 CK를 열 때, 그거 알죠? 이 새끼 척척하는 거. CK를 열 때 갑자기 별풍선 10개가 올라와요. 소룡이 해가지고 10개가 올라옵니다. 갑자기 CK를 열 때. 그래서, 아, 이 새끼 또 CK 여니까 또 참여하려고 10개를 쏘구나. 이래서 제가 읽고 막 쌩깐 겁니다. 아유 괜찮아 좀 왕따고 두바이상 잠시만요 괜찮아요. 아니 씨발려 이 새끼 존나 역겹네 왜 아 말씀 보세요 왜 역겹네 비글즈는 가족입니다 아 가족인데 저는 한 번도 비글즈 하면서 정치진이나 사람을 까내리거나 예? 우리 가족의 신기를 불편한 멘트는 절대 치지 않아요 근데 이 자, 새끼 자 잠깐 타임 예? 아니 잠시만 당신 만약에 CK 열어 아 낍니까? 아 말씀 보세요 CK 열었어요. 입담으로 보세요. 일단 철구 저 안 낍니다. 저도 형 마음 이해해요. 왜냐면 저랑 끼만 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한다고요. 바로 버리죠. 바로 버리긴 하는데 멘트라도 쳐주시죠. 아 그건 맞죠. 야 소룡아 예. 너는 너무 학구니까 좀 이제 청자 좀 올리고 와라. 어? 이런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얘가 오해를 안 사잖아요. 학구가 아니라 너무 못하니까 안 낀 겁니다. 너 못하니까. 그러면 따지면 너도 못해. 씨발 잘하는 쪽. 아니 근데 씨발 아 잠시만 잠 자꾸 롤링이라 죄송한데. 예. 너 둘이 도찐 개찐이에요. 아 씨발 뭘?
아, 난 진짜 역겨운 게 여러분들 진짜 실버랑 골드랑 여러분들 다 그냥 도찐개츠 비슷한데 와, 왜 지들끼리 진짜. 뭐 자꾸 나는 골드니 실버니 존나 역겹습니다. 아, 그만들 하세요. 어이가 없다. 어이가 네? 없어. 근데 뭐 실력으로 따지면 그냥 5대5대5 아닌가요? 냉정하게. 실버 골드. 어차피 그냥 조금만 연습하면 골드 되잖아. 실버랑 골드를 하는 거 잠시만요. 그냥 롤 얘기 말고 내가 어제 소린 씨 나 어제 복귀 방송 봤나요? 예, 네, 맞습니다. 역겨운 점이 있었나요? 아, 솔직히 말해.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 봤는데 그냥 철구 형 같은 게 너무 약간 일반인 느낌? 약간 일반 방송에 적응 못하는 티를 너무 많이 냈어요. 나 아, 왜 와이 아프리카 1인자 나발로 1인데 뭐 복귀해가지고 어버버 하고 이런 모습 저는 인정합니다 형님 한 달 쉬고 오셨으니까 아, 한 달 약간 그런 게 저는 저는 예, 실망스러워. 예, 예. 아 어버버 저 어버버 안 그러는데 어제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좀 그렇다 이거죠. 아니야 채팅창 눈치를 보고 약간 그런다. 아니 근데 저는 저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예. 유일하게 BJ 중에 채팅창 민심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건 맞아요. 그거는 군대 가기 뭐야? 전에 군대 갔다 와서 채팅창을 약간 좀 눈치를 본 있어. 아 진짜 눈치를 봐. 저 이제 채팅창 눈치 안 봅니다. 그때 저 솔직히 그때 저라대한테 패북 당하고 나서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고 이제는 마음 잡고 왔습니다. 예? 우리가 올해 비거즈가 다 모여야 되는데 내가 한 명씩 부른 이유 아시죠? 예, 그게 4인 이상 아 코로나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 비거즈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오셨는데 기분이 네. 어떤가요? 아 일단 철구 형 불러줘 당연히 감사하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죠. 근데 너 이제 마이너즈 이제 접어야 되잖아. 근데 마이너즈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마이너즈를 안 하면 저는 못 먹고 사는데 왜 그러시죠? 예. 잠시만요. 예. 자 소룡 씨 예. 나는 딱 말할게요. 지금 마이너즈가 나도 마이너즈의 팬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 요즘 위태위태합니다. 왜 와? 예? 요즘 시청자 수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배풍선 네. 그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즈가 새로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롤로 가고 있어요. 먹고 내가 볼 때는 야 마이너즈를 스타 만들어줬는데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따지면 예. 너도 배구에서 롤로 하죠. 그래서 저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씨발려나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해체를 했잖아요. 해체를 그래, 아니, 해체를 아니 해체를 해도 얼굴 발기 하지 마세요. 얼굴 발기 하지 마세요. 뭘 발리해요 씨발 새끼야. 먹고 살려고 롤로 하는데 왜 먹고 사는 걸 씨발 발광을 두세요. 먹고 살려고 하고 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으세요. 아니 얼굴 발기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빨개지셨고 그만하시고요. 형들 네. 앞에서 시발이나 지금 얼굴 시뻘개지고 뭐 하는 거야 마? 아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방금? 뭐 이 사람 몰라 그 머릿속에 1초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까먹었어요. 그냥 다시 하세요. 자 시발이야. 내가 예. 말씀드릴게요. 예. 당신 마이너즈 예. 존 노잼이에요 이제. 그럼 뭐 하라고요? 탈퇴하고 새 갈 길 찾아가세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하라고요? 예. 내일 바로 두바이 가십니다. 진짜 다시 떡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두바이 갈게요. 아 바로 떡상. 두바이 망하면 바로 이 집 찾아와. 시발 새끼야. 같이 둡시다. 아 찾아오세요. 아니 두바이 갈게요. 두바이 갈 테니까 제 집 문서 할 만한 나갈 테니까 두바이 가서 낙타 두바이 갈 테니까 망하면 이 집 찾아와 블랙. 시발 같이 갑시다. 너 여기 두바이 가서 낙타 너 잠시만요. 너 여기 살았어. 소룡이 서약서 적어. 너 내일 만약에 두바이 안 가면 자, 자 소룡이 그냥 너 이거 적으세요 빨리. 나 이 손으로 빨리 적어. 아 적어 너. 아니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갇혀. 아니 갈게요. 갈게요. 아이 앉아. 아니 갈게요. 기다려 보세요. 형님들 저 갑니다. 아 예. 갈 거예요. 잠시만요. 앉으세요. 갈 거예요. 아니 계약서 적으세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그리고 한 명 게스트로 2분의 1 사다리 탑니다. 이거 알아주세요. 둘 중에 한 명 뽑아야 돼요. 아니 왜요? 인정하세요. 아니 2분의 1 사다리 탔다고 갈게요. 아니 소룡 씨, 2분의 1 사다리 탔는데 이거는 괜찮잖아요. 저희는 2분의 1 사다리 탔다고요. 아니 방송이 이거는 맞잖아요. 유명한 안 가요. 아니 왜요? 새끼야. 아니 왜요? 새끼야 뭐라고? 아니 저는 가는데 2분의 2. 새끼가 말을 못 하게 하네.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앉아봐. 맞잖아요. 앉아. 앉아라. 앉아라. 저희는 방송이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 당신은 왜 어떻게 하냐고 결론을 내려달라면서요. 아니 그래도 저는 두바이를 간다고요. 저는 형님들 시키면 아 알았다 알아! 네, 알겠습니다. 이발 새끼가 적당이야. 야 아니 근데 뭐 사다리 타기 얼마라고? 아니 그게 근데 방송이 재미 아닙니까 형님들. 쫄아마 아 그렇죠 이게 하나의 저는 갈게요. 제가 비행기값 다 내겠습니다. 마. 여러분 줘봐. 아 남수빈 야 비그제 다섯 명 중 사다리 타. 잠깐만 타이 뭐 내가 다 말하면 되잖아. 내가 다 하겠는데 씨발 갑자기 두바이를 가라고?
개새끼야. 누가 뜬금없이 가라매요. 왜 그러세요? 야, 이 개새끼야. 아, 저 내가 가라잖아. 웬만하면 다 하겠는데 갑자기 두바이를 가라고. 이거는 앉아봐라. 아, 쫄았나 개새끼야. 쫄았나 개새끼야. 개새끼야 쫄았다. 나 다섯 명 중에 한 명 가. 다섯 명 중에 소멸까지 포함시켜. 아 진짜 포함시켜. 야, 포함시켜. 아, 너는 무조건 가는 거고. 개수 적어. 일단 적어. 개수 한 명 해. 개수 한 명 해. 아 진짜 쫄았나. 나 입소문으로 내 비행기 두바이 적어. 여보, 잠시만. 너는 게스트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어?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어. 어. 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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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나 이소룡은 내일 즉시, 내일 날짜 적어. 내일 적어. 날짜 21년 2월, 어. 2월, 2월 3일. 2월 3일 적어. 예. 어, 2월 3일 두바이라 안 갈 시. 아, 두바이 티켓 안 끊을 시. 아, 두바이를 안 갈 시지. 아, 두바이를 안 갈 시. 두바이를 안 갈 시. 안 갈 시. 어. 내일은 못 가잖아요. 왜요? 그냥 비행기 티켓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고 예약을 해야 되잖아. 다 있죠. 다 있어요? 시대가 어릴 텐데 요즘. 내일 갈 안 갈 시. 안 갈 시. 안 갈 시. 야, 너 여권 없어? 아 있어요. 아 여권 있잖아. 어, 안 갈 시. 내일 안 갈 시. 내일 안 갈 시.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넌 접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저 접을 거예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뭐요? 뭐요? 사다리 타서 한 명 데리고 갑니다. 아, 아, 알았어. 아 이거는 맞잖아요. 아, 알았어, 아, 맞잖아. 아, 이거는 맞잖아. 예, 알았어, 알았어. 나오시겠죠. 아니, 아니, 이거 코로나. 어, 저는 갈 거예요. 아, 뭐 코로나 어. 검사 받고 뭐 이거 해야 된다니까. 저는 가, 어, 뭐 사다리 타서 한 명 데리고 간다고 이건 맞잖아요. 아, 예, 예, 예. 아, 뭐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예? 어 한다고 했어요. 아 뭐 졸리세요? 예? 어 개새끼가 족밥이죠. 막 족밥이 졸리나. 아 한 명만 가면 되잖아. 사다리 한 명만 가겠죠. 아 저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 아 근데 잠시만. 저는 솔직히 아 잠깐 예, 말씀하세요. 예. 아 생각해 보니까 족 같네. 왜요? 시발이잖아. 왜 와? 말씀하세요. 아니 뭐가 족같죠? 자기가 갑자기 갔어온 방송 뭐 두바이가 꼴려가지고 어 두바이 소룡이 그냥 한번 가라. 그게 왜 갑자기 족같죠? 하여튼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반박해 보세요. 나 예. 이해준 철구였다. 예. 아시잖아 우리 프로 방송이. 예. 근데 누가 안 되고 혼자 갑니다. 아 그건 맞지. 어, 아 갑니다. 혼자 가서 나는 팔을 안 깔아줘서 안 간 거지. 이렇게 팔을 깔아준다. 아니 진짜 혼자 가서 보여준다는 마인드야. 근데 이 새끼 아, 진짜 지 혼자 가기 싫어서 물귀신 작전. 그래. 개 족같은 마인드. 혼자 안 죽겠다. 혼자 안 죽겠다 마인드. 이런 마인드가 영화에서 가장 비열하게 나오는 개 씨발 개 쓰레기 같은 인성. 예? 그럼 역으로 제가 팩트 반박을 할게요. 어 맞아요 보세요. 님이 두바이 간 갓성을 보고 아 나도 가면 존나 재밌을 건데 근데 자기는 못 가요. 그래서 이소룡이랑 찐따 새끼를 그냥 한 보내보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이거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하자. 맞잖아요. 마지막 예. 때 사다리 타기다. 뭐 한 번만? 남수 어. 개새끼야. 아 돌아왔나? 아 쉬마 뭐 걸리면 안 가요. 아 가는데. 저 딱 말할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구라 안 칩니다 방송에서. 저는 구라가 아니라 진짜 방송 여건만 된다 그러면 북극 가서 북극곰이랑 맞짱 뜨고 온다는 마인드예요. 맞짱 봐서 북극곰 맞짱 야방 그거 바로 합니다. 저는 근데 못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와? 예? 할 수 있잖아. 북극에서는 야방 데이터가 안 터져요. 아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는 만약에 방송 된다 그러면 북극곰이 맞짱 뜨는 방송 하고 싶어요. 아 근데 갑시다. 예? 아 한 명 갑시다 진짜. 아 한 명 불러요. 아 저는 안 가고. 아 당신은 확정이고. 아 저는 확정할게요. 아 당신 확정이고 한 명 갑시다. 오케이 한 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내일 이소룡은 여러분들 두바이 예. 두바이행 여러분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좋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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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야, 말씀드릴게요. 야. 님들 둘 중에 한 명만 꼭 데리고 가고 싶네요. 아,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죠. 둘 중에 한 비글전 중에서. 아 비글전 중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씨발 새끼. 자 그럼 소로 씨 누구랑 제일 가고 싶나요? 저는 말씀드릴게요. 김성태랑 가고 싶어요. 왜? 저를 왕따 시키고 저를 사람들 기침을 안 해. 내가 너를 저는 언제 왕따를 시켰냐고. 오케이 자 땅 나네요. 자 땅 나네요. 아 땅 나네요. 우리 성태 팬분들. 성태 팬분들 롤 보는 거 좋겠죠. 오케이. 여러분 둘이 가시죠. 나가는 당연히. 아 맞죠. 예? 잠깐만 족발 팬분들. 아니 아니 아니. 이 새끼 롤. 선대 팬분들. 선대 팬분들. 방송 하나 족가시죠. 여러분들. 이 새끼 가세요. 아니 이 새끼 가시죠. 이 새끼 가세요. 와 이 씨발 새끼. 자 남순영 팬은 남순영 보라고 이렇게 한 게 나 인정해. 이 새끼. 잠시만 저도 방송도 방송도 안 하고 지나가고. 어제 못 깼고요. 자 아 잠시만요.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아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어제 사다. 아니 그래서 당신 아까부터 내가 언제 왕따를 시켰다고. 아니 그건 죄송합니다. 근데 사다리 그냥 4분의 1 타, 5분의 1 타시면 되잖아요 결론은. 아 그래요 사다리 타러 가서 진짜 장난으로 전화 가는 거예요. 아 그래 갑시다. 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가는 거 맞죠? 아 저는 무조건 확장할게요.
전 무조건 확정해야 돼요. 오케이 그냥. 알겠습니다. 우리 소령 씨 오늘 패스도 좋았고 내일 두바이에서 뵙게 돌아와요. 아, 두바이. 아,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 뭐 어차피 사대에서 한 명 같이 가요. 아, 그럼 맞죠. 아무튼 저랑 하시지만 같이 갈 수도 있어요. 하려나 옷을 소령이세요. 같은 새끼야. 나는 안 갈 건데. 자 알겠습니다. 소령 씨. 예예. 자 우리 비글즈. 우리 제일 폼 낮은 사람. 예예. 예. 당신이 생각할 때 두 번째 폼 낮은 사람 데리고 오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데리고 오세요. 아, 자. 아니요. 안 오셨는데. 아, 예? 아니에요. 밖에서 기다려. 왜냐 코로나 때문에. 아. 예, 오케이, 밖에서 오케이. 대기 타고 소령 씨. 저는 가면 되나요? 예, 너는 어디세요? 아, 소령 어디? 네, 두바이에서 보자. 예, 가시나요? 당신은 간다는 말 있는가요? 아니, 방송으로 본다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아니 두바이 좀 재밌게 나겠네 소령이. 아 여러분들 저는 진짜 두바이 가고 싶네요. 예. 자 이렇게 서약서 썼습니다. 아... 자 무조건 여기서 한 명. 아 저는 그 그림도 살짝 보고 싶긴 하네요. 자, 예. 네. 조구 씨랑 나타랑 침을 누가 더 많이 흘리나? 그 유튜브 올리세요. 개떡상 합니다 당신. 아 진짜 개떡상이에요. 나타랑 대결해가지고 침 누가 더 많이 흘리냐. 그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당신 두바이 한번 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침대기업이요. 아 잠시만 썸네일만 봐도 들어가고 싶어. 썸네일만 봐도 들어가고 싶어. 야야 저기 두바이에 낙타가 있나? 아 낙타 있죠. 낙타 있어요? 두바이 낙타 없나요? 낙타 아니 낙타는 사막에 사는데 두바이에 사막이 있어요? 아 낙타는 약간 더운 나라. 아 진짜 있어? 어? 어? 아, 전 진짜 만약에 걸리면 간다는 말이죠. 아, 그렇죠. 어, 걸리면 간다는 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소록 씨였고요. 예. 자. 아, 근데 오랜만에 다 보니까 좀 좋네. 확실히. 한 명, 왜냐면 우리가 오랜만에 보면서 뭔가 이제 교류를 해야 돼. 예. 아, 근데 도착 안 한 거 아니에요? 아, 씨발 새끼, 이 새끼 뭘. 아, 뭐 신경 뭐 수장 다 죽었네. 제가 바로 뭐 하세요? 얼마나 걸려요? 네. 아, 얼마 걸린대요? 1분. 1분? 바로 앞이라네요. 형태 씨. 예, 예. 근데 뭐 가서 또 롤 하시나요? 예. 왜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아, 근데 여러분들 저 말할게요. 이 새끼 카톡으로 말하는 줄 아세요? 성태야. 새벽에 롤. 아, 갔다. 내가 언제 새벽에 롤 같이 하자. 저는 여러분들 안 했어요. 저는,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딱 말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롤 안 할 것입니다. 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롤 안 할 것이고 하더라도 방송을 끄고 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새벽은 여러분들 인정 아닙니까? 아 새벽은 인정. 아 새벽은 씨발 뭐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씨발 먹고 맞지. 살아야지. 아 그건 맞지. 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 뭐야? 지금까지 한 올도 방송 하지 않았나요? 예예예. 예. 별풍선 몇 개 받았어요? 그 안 전 안 봐요. 별풍선 몇 개 봤는지 내가 봐. 근데 한 오지게 쌓여. 나도 녹방쪽 했을 때 진짜 3일 지나고 나니까 15만 개인가 14만 개 쌓여있던데. 아 당신은 그 요풍은 많이 봤잖아요. 요풍. 저는 요풍이 많이 안 터지고. 아 당신 욕 오지게 떴던데요. 아니 요풍이 많이 안 터져요. 네? 제 방송은. 아 맞다. 이 새끼는 마 지금 요풍이 이제 욕으로 이제 풍 쏘잖아. 그러면 끄더라 전자계집을. 욕 듣기 싫어가지고. 나 이런 새끼 마인드가 족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나하나의 청자의 민심을 다 듣고 그렇게 하는데 이 새끼는 지 듣기 싫은 말을 꺼버려. 어제 보고 느꼈습니다. 어제 보고 느꼈어 성대 씨. 아니 근데 저희 같은 약간 프로 게이머들은 약간 그 게임을 잘한 게임부심이 있어. 게임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당신도 끄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나보다 게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하죠. 당신보다 제가 못하는 게 뭐가 있나요? 스타 빼고 뭐가 있나요? 윷놀이 잘하죠. 그다음 배그 잘하죠. 롤 잘하죠. 뭐가 있나요? 카트라이더 잘하죠. 자, 딴 말씀드릴게요. 너보다 잘하는 거 서드, 배그, 그다음에 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오버워치까지 네 가지가 있네요. 제가 당신보다 예? 게임을 다 잘하고 스타 빼고 다 잘합니다. 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아유 서든 핵파리 새끼가 진짜 어이가 없다. 뭐 뭐라고요? 서든 핵파리 새끼. 핵파리 새끼가 지금 국대한테 지금 말이야. 네가 개새끼야. 네가 울산 랜딩을 알아? 울산 랜딩 개새끼야. 나한테 씨발 쳐 배웠는데 뭐 헛소리 하고 있어. 나는 여러분 딱 말씀드릴게요. 손대한 아시죠? 서든 손대한 아시나요? 손대한 같은 경우는 저를 쳐다도 못 봤습니다. 대회에서 저 쳐다보면 바로 떨어져. 눈만 마주치면 떨어졌어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울산 손대한 샷발 저한테 3.4 제대로 배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서든 FPS가 내가 배그를 왜 잘하냐면 서든부터 시작됐어요. 서든에서 존나게 연습을 하다가 울산 손대한이 내 거 보면서 와 저 새끼 왜 이렇게 잘 쏘지? 전략 분석하다가 3.4 샷이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저를 따라해가지고 그렇게 울산 손대한이 탄생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아 그럼 네? 아 저는 어떤 마인드인 줄 아세요? 뭐 어떤 마인드인데요? 당신
권총으로도 이긴단 말인데. 진짜. 당시 1대 애롱전 진짜 권총으로도 이긴단 말인데. 아, 진짜로 얘들아. 아, 제가 두바이빵 하실래요? 두바이빵. 너 진짜 두바이빵. 아, 진짜 두바이빵 할래? 아, 너 두바이빵 할래? 아, 진짜 두바이빵 할래? 씨발려라. 아, 씨발려라. 아, 존나 역겹네. 야, 이 새끼 내 쏘드신을 뭐라고. 아, 애롱전 해가지고 지한테 권총으로. 너 씨발 권총으로 다 이긴다고? 아, 이긴다고요. 아니, 아, 이 새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지. 씨발. 진짜 어이없네. 존나 어이없네, 진짜. 아니 이 새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나 여러분 써니 존나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그거는. 아니 권총으로 애롱전을 저를 이긴다고요? 아 당연하죠. 나는 AK를 쓰고? 예, 아 당연하죠. 참나 기가 찬다 기가 찬. 근데 사달타이로 가시죠. 왜냐하면 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냐하면 예, 예. 우리 둘이끼리 이렇게 싸울 필요가 아, 그래, 싸울 필요가 없어. 아, 왜 계속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 코주도 있고, 소마도 있고, 창현도 그래. 있고, 남순대도 굳이 왜 우리 둘이 개판 5분 정도로 그래. 싸우면 안 돼? 아니야. 그래요. 저는 당신 10대 맨날 언급하고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에요. 아, 맞잖아요. 아, 진짜 상태밖에 없다. 예, 예. 전 당신 때문에 기사도 뜬 사람입니다. 아, 진짜. 예. 남순이랑 다르구나. 방송 중에 막 연락하는 새끼랑 다르네. 그 새끼랑 확신이 다른구나. 아, 예, 예. 아, 진짜 너무 고맙네. 아니, 근데 이분은 언제 오신 거예요? 아, 씨발 새끼 오라고 11시까지 오라 했는데. 졸 같은 새끼가. 아, 나 이 형 아버지 너무 오래됐어. 아니, 이분 요새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이 새끼들 진짜 뒤집게 패야 돼요, 진짜로. 아니, 이분 요즘 뭐 해? 새끼 뭐 하나요? 아, 창현이 형 오나요? 아, 나 창현이 형 그거 한번 가야 돼. 얼마나 걸리나요? 오마카세 그거 한번 가야 되는데. 아. 네. 1분 남았네요. 아, 1분, 또 1분인가요? 네, 또 1분. 차가 지금 왜냐면 눈이 오기 때문에. 예, 예, 예. 1분이 남았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흉가 갔어, 코트 형? 아, 진짜? 내가 딱 말씀드릴게요. 예. 흉가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요? 더럽게 할 게 없어. 원래 원래 보라비제들이 흉가를 왜 가냐? 할 게 없을 때 진짜 흉가를 가는 거예요. 그건 맞아, 얘들아. 아, 나도 맞아, 봤어. 맞아. 나도 봤어요. 그 음성에서 막, 어, 야, 이 여자 목소리 뭐야? 진짜 주작의 달인이 딱 볼 때는 여러분들 옆에서 이 소리인데 어, 야 여자 씨발 뭐야 지금 소리 이지랄 하는 거 보고 나 진짜 토악질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아 이건 맞죠. 아 왜냐하면 이분도 흉가 전문 BJ야. 그래 나는 주작을 흉가 몇 번 갔어요 당신? 저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흉가 다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가봤어 이분은. 나는 우리나라 3대 흉가 뭐 충일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영덕 흉가 그 다음에 뭐 예전에 그 곤지암 거기도 다 가봤고 다 가봤어요. 시체 나 어? 아 그 주작 아,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시체가 나와? 시체가 어? 나왔으면 여러분들 벌써 아니, 기사가 났어요. 그래, 난리 났어. 난리 났어요 그래. 여러분들. 예? 딱 말씀해. 흉가에서 시체가 많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요? 흉가에서 범죄가 많이 나와. 아 진짜예요. 구라가 아 진짜야. 옛날에 10년 전인가 흉가 방송하는 사람 중에 시체가 나온 사람이 있어. 예. 아 진짜야 이거. 아 그럼 저 그 우리나라 흉가 다 가봤잖아요. 예. 두바이 흉가 어때요? 아 채팅창 보니까 아 두바이 흉가 또 아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얘들아 진짜? 아 두바이 흉가. 아 저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말빨로 저를 가게끔 유도하지 마세요. 씨발아! 가서 컨텐츠. 아니 개새끼 자꾸 말빨로 나 유튜브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개새끼야 그게 아니라고. 나타랑 휴가 더 많이 흘리냐? 어 그 다음에 흉가 두바이 흉가를 가봤습니다. 아주 이거 레전드 컨텐츠 썸네일만 봐도 들어가고 싶어. 아, 진짜로. 아니 잠시만요. 나 진짜 만약에 내가 그럴 일 없겠지만 예. 혹여나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내가 두바이가 걸린다? 예. 저 진짜 여러분 두 가지 약속할게요. 어떤 거요? 두바이 흉가. 낙타 침대기요. 아, 예.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할게요. 아,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진짜로. 예,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지키도록 할게요. 일단 내가 걸려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맞아. 아니 예. 낙타 그거 있어. 낙타도 화나면 침을 뱉어요. 진짠가요? 아 진짜 맞죠 여러분들. 낙타가 침을 뱉는다고요? 아 낙타 침 뱉어 화나면. 진짜요? 어 화나면 침 뱉어. 그냥 와, 당신 만약에 침을 뱉잖아요. 그럼 낙타도 침을 뱉어요. 서로 침을 뱉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서로 면상에 침 뱉기 예. 대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야 근데 낙타가 사막에 사는 거지 않아? 아니 두바이가 야, 사막이야. 근데 두바이가 존나 개 레전드 게 뭔지 알아? 어떤 우리는 애완용을 개를 키우잖아요. 예. 두바이는 애완용을 호랑이를 키우고. 아 그거 진짜야. 진짜 이거 불안이야. 이거 진짜야. 불안이야. 호랑이가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데 두바이는 네. 애완용으로 호랑이를 키운다니까. 이거 진짜 이거 불안이야. 아, 거의 치타도 키워. 치타 호랑이 키운다니까 거기는. 어? 거기는 대박이야 얘들아. 아 치타 맞다. 치타를 키운다. 치타. 어 막 그런 거. 아니 끌고 댕기던데. 나 끌고 댕기랬어. 나는 진짜로 두바이 한번 가고 싶다.
아 그럼 가시면 돼. 아 아니 아니. 아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걸리면 만약에 걸리면 진짜 두바이를 가가지고 네. 저도 한번 확실히 레전드를 한번 찍고 싶네요. 네. 아 저 이거 커피 좀 아네. 당신은 뭐 안 간다는 마인드인가요? 혹시? 어떤 거요? 아 저는 항상 럭키가이기 때문에 전 이런 거 걸린 적이 없어요. 항상. 근데 성태 씨가 두바이 가면 존나 신선할 것 같긴 하네. 아 그건 아니지. 왜냐면 지금까지 이때까지 방구석을 나가본 적이 없는 야방을 거의 안 하셨지 않았나요? 아 저 지금까지? 야방 그래도 좀 했어요. 많이 안 했잖아요. 아, 많이 나왔죠. 아 예, 예. 아 그건 맞죠. 맞잖아. 예, 예, 예. 그래서 진짜 그 두바이 가서 성태의 야방을 한번 보고 싶네요. 아, 예? 소룡. 진짜 보고 싶습니다. 아 소룡이랑? 예 소룡이랑. 아. 뭔가 둘이 이런 말을 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아랍이랑요? 둘이 약간 좀 약간 뭔가 다를 듯 말 듯 하면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둘이 좀 케미를 좀 맞출 겸 뭔가 좀 둘이 야방을 좀 나가는 게 어떨까. 아... 네, 좀 쉽네요. 아, 네. 네.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소룡이랑 만약에 두바이를 갔다. 야, 이거 씨발 좆됐다. 뭐 해야 되냐? 야, 뭐 해야 되냐 가서? 야, 씨발 거기 최악이다 최악이야. 야, 그런 게 있잖아. 아, 뭐야? 두바이를 최초로 가면 오그로도 끌리고 하는데 이미 성은이가 다 해놔가지고. 아, 맞아. 뭐를 해도 씨발 성은이 따라한다. 성은이 짬뚱이다. 이 소리만 오지게 들어요.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도 솔직히 가기가 싫어. 나도 가기가 싫지만 일단 걸리면 가야죠. 아, 걸리면 가야죠. 걸리면 가야죠. 걸리면 가야지. 무조건 가지. 아, 근데 확실히 이번 진짜 소룡이를 두바이를 보내는 거는 신의 한 수입니다. 아,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아, 진짜. 이 새끼 두바이에서 뭔가 정신교육을 제대로 한번 당해야 돼. 이건 맞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 새끼가 민심이 너무 안 좋아. 아, 맞아. 아, 근데 소룡이 민심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진짜 너무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거야. 뭐. 이 새끼가 요즘에 텐션도 낮게 임금님 만국에 너무 감사드려요. 와, 뭐야! 와! 회장님. 아이고. 너나 열심히 몇 개야? 만국에? 와, 뭐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오랜만이야. 아, 오랜만에 회장님. 네. 오랜만이야. 오랜만입니다. 아, 여유가 생기셨네. 형님 아, 오랜만 보니까. 아, 뭐 예. 예? 앉으세요. 예. 저 담배만 1분 빨리 피고 올게요. 아, 예. 피고 오세요. 피고 오세요. 아, 형님 요즘 뭐 했어요, 형님? 아, 이 새끼 11시 10분까지 오라고 했다가 개 새끼가 신호 위반했네. 아, 그러니까 그거야. 할 거 없으니까. 야야야, 그거 한 거야. 심한 욕설 금지. 남탓 금지. 타비제이 디스 금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제 적응 났네. 남수용처럼. 미친 새끼. 아직 아니 이거 아니 그런 아니 웃긴 게 그런 새끼야. 이 새끼 어제 복귀 방송 왔어. 뭐래 타비제 얘기가 80%야. 타비제 얘기 80% 해놓고 욕 존나 해놓고 비영씨 저거 왜 붙여놨지? 아니 그리고 보라비제는 타비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 그지. 비제 얘기 많이 해야지. 할 수밖에 없어. 아니 요즘 뭐 했냐고 형님. 아 저요? 저 뭐 네. 방송하고 뭐 그냥 네. 솔방하고 그러고 있었죠. 아 흉가를 갔다면서요. 아 어제 흉가 갔다 왔어요. 아 흉가를 왜 갔는데요 갑자기? 그거 이제 내가 아주 방송에서 이제 뭐 귀신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나 귀신 없다. 아니 근데 이거 있잖아 형님들. 맨날 코트형 흉가 가면 나 하나도 안 무섭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뭐 어땠나 여러분? 내가 못 봤어. 아, 근데 귀신이 있을 것도 같아. 어제 갔다 와 보니까 네. 밖에 실외보다 실내가 훨씬 더 춥더라고. 입김이 나와 거기서 네.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아 진짜 귀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문구매 형님 왜요? 왜? 말씀하세요 형님. 아니 무서워했네. 아니 근데 코트 씨, 아니 머리 자르시라니까. 예? 삭발 하시라니까. 아 싫어요. 왜? 제가 왜 삭발을 해야 됩니까? 아 근데 진짜. 아니 삭발 해야 돼요 당신은. 오랜만에 보니까 제 비호감이네요. 아, 저요? 근데 머리가 확실히... 저한테 비호감이라고요? 머리가 비호감. 당신도 비호감이에요. 아니 지금 머리가. 당신이 더 심해요. 아 머리 잘라야 돼. 당신이 디스 문제는 거지. 디스 존나 해. 아 내가 누구를 디스했는데요? 아니 어제. 아 당신 어제 씨발 나 방송하고 있는데 뽀꾸 나... 존나 날라오더라. 아, 잠시만요. 저는 디스한 사람 비글즈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 성태 게임하고 있는데 그럼 아 그래요 게임 잘하고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어? 아 나는 비글즈밖에 디스한 적 다 BJ가 아니라 가족이죠 비글즈는 예? 그죠 그죠 저는 근데 코트 가족이요? 예? 근데 가족이라는 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비글즈는 예, 예. 친척 같아요 모일 때만 모이는 아 네, 맞죠 예, 예. 비즈니스 아 서운하네 아 진짜 왜요? 그럼 저기요. 그럼 전화를 잘 받으실 거예요 제일 서운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치?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눈물까지 흘리셨던 분. 아, 그럼. 예. 아 진짜로. 그럼요. 비글즈 첫 방송 끝나고 눈물을 흘렸다니까 얘들아. 잠시만 호트 씨. 네네. 진짜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요? 네. 나는 솔직히 말할까요? 내가 연락이 두절이 되면. 네. 예? 걱정이 돼서 스튜디오 한번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요?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연락만 하고. 난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건 가족이 아니구나. 제가 연락을 했어요. 해서 이제 예, 이제 예. 뭐 이따가 보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또 간단 인천이니까 계속 이제 전화기 너머로 계속 롤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 어차피 찾아봤자 어차피 그거야. 롤하고 있으면 형 왔어? 그래가지고 나 옆에 계속 앉아있어. 예, 예. 롤하는 거 계속 보고 있어. 밥이나 먹을까? 그럼 한 시간 뒤에 밥 먹어.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고 어차피 헤어지는 거밖에 없어. 맞아. 근데 뭐 의미 없이 당신을 찾아요. 아니, 의미도 없어. 근데. 당신 아팠어요? 잠시만요. 당신 롤창 인생을 무시하세요? 아니, 저는 나는 롤을 이제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네. 나는 코트에 그래도 가까우니까 찾아와가지고 네. 밥하기 사는 줄 알았어요. 아 밥이요? 예. 아 당신은 진짜 말로만 이제 철구야 밥 먹자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안 해요. 원래 밥 먹자 그러면 3시간 뒤에 연락이 안 오면 연락을 하거든요. 연락을 안 해요. 안보사 이 새끼 약간 소녀 감성이 됐네. 감성이 소녀처럼 변하셨어요? 아 네 옛날부터 소녀 감성이야. 잘 삐지고 삐지고 약간 좀 담아두는 스타일이야 항상. 아, 아 네 코트 형님 요즘에 네. 새로운 변신 진짜 박수 칩니다. 변신한 적 없는데요? 아 변신을 아니, 당신 변신했어요. 어떤 변신이요? 순가방송 하는 거 보고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하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순가방송 누가 코트가 야방할 줄 알았나요? 나 그거 보면서 와 뭐지 하면서 존나 재밌게 봤어. 아 진짜? 근데 그거 주작 아닌가요? 아 근데 진짜로 저는 귀신 있겠다가도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구라까지 막 그 신음소리 주작. 같이 갔던 애가 내 팬인데 흉가 전문가야. 그리고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자 목소리로 그 신음소리 딱 나더라고. 그래서 나 되게 놀랐어 진짜로. 아 나 진짜 이 새끼 진짜 주작 내 거 따라해가지고 옆에서 그 뚜라니 그 뚜라니가 그 누구야 뚜리니? 또이니. 아 또이니. 어. 또이니 모습을 안 보여준 것 자체만으로 주작이에요. 계속 안 보여줬잖아. 옆에서 이렇게 했겠죠. 아니 가서 뭘 봤어? 아니 본 건 아닌데 그러면... 소리 같은 걸 녹음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귀신이 진짜 있을까 그래서 막 혼자서 녹음기 틀고 말을 걸어버려 귀신한테. 딱 말을 걸었더니 하 이러네. 어 씨발. 그게 뭐야? 아 진짜로. 아 진짜 이건 진짜야. 아 진짜. 아 뭐야? 아 진짜 니네 한번 가볼래? 아니 진짜. 아 진짜. 말을 하고 있어. 아 진짜야. 귀신을 보고. 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야. 와 이 새끼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작한다. 아니 무서웠어 어제. 진짜로 무서웠어 엊그저께. 와 히. 진짜 진짜라니까 새끼야. 아 누가 믿어요 그거를. 에? 아니 좀 무섭긴 하더라고. 아니 근데 주장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진짜로. 그러고 너무... 나서 뭐 이제 꿈 같은 거 안 꿨어? 꿈은 안 꾸고 갔다 오니까는 오히려 좋던데 오랜만에 걸으니까 혈액순환 잘 되고 존나 건강해졌어. 꿈 갔다 오니까 건강해졌어. 확실히 코트 형이 뭔가 좀 이제 보니까 달라진 모습이 보여요. 아 근데 여유로워졌다. 여유로워졌어. 아 진짜로? 약간 좀 진짜 그런가? 어. 돈 많이 버세요 요즘에?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요즘 행복하게 살고 솔직히 있어. 솔직히 비글자 안 하니까 좀 더 좋았어요 아니면 아 솔직히 아 솔직히 말하세요. 아, 솔직히 말해 형 솔직히 말해. 비글즈 안에서 뭔가 여유로워진다. 어 솔직히 말해. 왜냐하면 비글즈라면 어찌 됐건 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치질을 당하고 어. 욕을 듣고 하는데 자기만의 방송을 하니까 뭔가 더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뭔가 좀 좋아지고 하는데. 아니 이 형이 채팅창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거든. 어 아 진짜 솔직한 말씀이죠. 아 진짜로 혹한기 같다 올 때쯤에 내가 그랬잖아. 그때가 마지막이네. 맞아.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벤에서 내리면서 야 이거 좀 너 좀 어 맞아. 어, 내가 웬만하면 이제 애들 다 동생이고 하니까 그래서 힘든 척을 내색을 안 해. 항상 웃고 그러는데 이제 그날은 진짜 좀 그렇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 좀 힘들다 이렇게 한마디 했었어. 그래, 진짜 아니 그때 말했어. 뭐가 아 잠시만 그때 혹하기 뭐가 힘들었어 제. 아 그러니까 채팅창. 아, 그 채팅 어... 물타기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때 좀 힘들었었죠? 그때 물타기가 너무 심하긴 했어요. 근데 그 소식 들으셨나요 혹시? 어떤 소식이요? 하면서? 뭐야? 뭐 어떤 거요? 두바이 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두바이를 왜? 아, 아 갓성은 예, 때문에? 자, 아, 갑자기 그 일단은 소룡이는 무조건 두바이를 갈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소룡이가 한 명은 나 혼자서는 절대 못 가겠다. 나는 무조건 한 명을 데려가야겠다 비글즈 멤버 중에. 그래서 사다리 타기로 해가지고 근데 두바이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 네? 왜 이렇게 방송 족같이 진짜? 아니 오랜만에 모이고 했으면 아니 소소하게 항상 즉흥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소하게 근황 얘기도 좀 하고 그래 진짜. 오랜만에 얼굴 보고 하니까 좋잖아. 그래, 근황 얘기 근황은 다 아프리카 TV 이제 넘어서 보잖아요. 아프리카 TV가 근황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죠 네? 예 맞죠. 나는 근데 코트씨가 진짜 고라가 네. 아니라 솔직히 좀 많이 외로워 보이네요. 저요? 당신 안 되겠어요. 또 시작된 거야? 철구의 소개팅 방송 나야겠어. 너 설마 소개팅 시켜준다 그랬지? 아 맞아. 소라 이 새끼. 아니 소개팅 방송 철구의 러브해머니 철욕의 러브해머니 나야겠어.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뭐요? 같이 나갑시다. 어! 어때?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같이 나가는 거 어때요? 아 솔직히 좀 비교당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 아 잠시만요. 왜, 왜, 왜. 아니, 강세 그 여자 솔직히 홈트 여기. 아니 성태는 여자들 예.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아, 내 팬분들 성태 좋아 진짜 많더라. 나 아, 처음에 그냥 겜돌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 약간 그런 이미지라서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아 내가 말했잖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 성순이들이 엄청 많다니까. 아니 누가 성태를 좋아한다면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여자들 이 새끼 존나 싫어하는 거야. 진짜 거짓말이야. 아 진짜 난 얘가 오히려 존나 말할 줄 알았어. 근데 여자 팬 별로 없어. 어, 남자 팬 존나 많아. 어, 남자 팬이 개 많아. 남자 팬이 진짜 어, 많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근데 양반 진짜로 모른다 얘들아. 뭘요? 너 혹시 나 홍대 야방 못 보셨나요? 그거는 이게 그거는... 이런 거죠. 약간 좀 야생에 풀어놓은 약간 좀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돌아다니니까 더 신기하네. 따라가는 거예요. 원숭이라고? 아니 원숭이 새끼 한 마리 돌아다니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쳐다보려고. 저 딱 말씀드릴게요. 그때 홍대 야방 때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뽀뽀 미션 들어왔는데 여자들이 초가 죽을라 그러면 나한테 입맞춤을 하려고 난리 법석이었어.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알잖아 얘들아. 홍대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이쁜 여자마. 진짜 철순이들이 존나 이뻐요. 철순이들이 얼굴이 이뻐. 네. 진짜 아이 맞잖아 얘들아. 나 이거 홍대 아마 유튜브 가서 보세요. 진짜 구라가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비걸류 중에 여자 꼬시는 스킬 1순위 꽂자 바로 접니다. 일단 니마이고요. 일단 니마이고요. 일단 니마이고요. 결론은 니마이고요. 잠시만요. 근데 예. 둘이 소개팅 혹시 대결 어떠신가요? 아 근데 여자 자기가 이제 여자한테 인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저는 매니아층이 있어요. 어, 매니아, 맞아. 어떤 매니아층이 있어. 어떤 여자들? 귀엽대요. 저한테. 아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귀엽대요. 안 믿기세요? 야 살이 쪄서 귀가 아니 뭐가 귀여워요? 아니, 귀엽대. 귀엽고 말도 잘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똑똑해 보이고 그렇대요. 아 잠깐만. 야 귀여운 것까지 야 뭐 똑똑해 보인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뭐 비글즈 내에서는 인텔리전트 아닙니까? 뭔 소리야. 아, 예. 아 진짜 이거 삼촌 대결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아. 잠시만요. 아니 근데 코트 형이 여자 팬이 좀 있긴 해. 나 같이 다니면서 여자 팬들이 살이 찍어달라는 거 많이 봤어. 아, 예.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래긴 했어. 근데 얼굴이 못생겼어. 제가 이번에 왜 흉가 방송 때 토잉이 얼굴 공개하는지 아시죠? 잠시만 미안해. 비제이야 잠시만 비제이예요? 아니 비제이 아니 비제이예요? 아니 팬이야 팬. 아니 아니 일반인이야? 없어 없어 없어. 아 없어? 아 일반인 일반 아니야? 일반인 일반인이면 일반인이야. 아니 근데 잠시만 코트 형님. 근데 성태랑 내가 볼 때는 소개팅 대결을 하면 내가 볼 때는 코트 형이 이길 것 같은데. 아 장난하나? 왜냐면 둘이 다른 매력이에요. 아 완전 다른 매력이네. 어, 왜냐면 얘는 약간 더럽게 생겼고 얘는 약간 뚱뚱하게 생겼고 서로 다른 매력이라서 와, 뭔가 소개팅 대결을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이가 근데 어이가 성태는 노래 컷이에요. 예. 노래 부르면 거기서 끝나긴 해요. 예. 여자들이 여심을 사로잡는 건 사실 여자들이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얼굴이 예. 못생겼더라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당신 뭐 할 줄 아는 뭐 있어? 미라마에서 그냥 사는 그냥 카구팔이나 쏠 줄 알지. 저기요. 카구팔이나 빵빵. 저 같은 거. 경우는 약간 좀 매력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소개팅 대결 한번 잡아줘. 아 진짜로. 하실래요? 아 진짜 합시다. 아 진새끼 두바이 가. 아니, 진새끼 두바이가 자꾸 두바이 아니, 진짜 짜증나게 말해 이게 잠시만 두바이가 두바이가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새끼 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진짜로 아니 두바이 두바이 아니 근데 확실한 거 딱 말씀드릴게요 자꾸 두바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장난처럼 느껴지는데 진짜 두바이 가야 돼요 아 진짜 가야 돼요 진짜 가야 돼요 사다리 따서 진짜 가야 돼요 나도 간다는 마인드면 여러분 말에 내가 걸리나 나도 내일 바로 갑니다 바로 갈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 왜 웃으시죠? 왜 저 눈치 보시죠? 안 간다는 말인가요? 아 진짜 제가 갈 것 같아서요. 미래가 갑자기 예상이 되네. 자 나는 딱 말씀드렸습니다. 두바이 가서 솔직히 두바이 가서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저는... 두바이가 뭔가 우리가 듣기로 정말 돈이 많고 맞아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고 거기 약간 신 섬기는 신이 약간 좀 알라신 약간 이런 거 섬기지 않냐? 아 진짜야? 맞죠? 알라신인 석이요? 색이요? 진짜예요? 잠깐 좀 그런 게 살짝 그리고 거기는 약간 좀 얼굴 가리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나? 어 그지 히잡도 그거 약간 아 진짜로? 약간 그쪽인 거 같아갖고 그러면 당신은 가야겠네요 전 그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넣는데 아니 4년 동안 아프리카 공백기가 왜 있었습니까 예? 어, 야 진짜 코트 걸리면 대박이긴 하겠다 아 저는 네? 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 일단은 네. 여러분 사다리 타기로 한 명을 할 거니까 마지막에 맞지.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뭔가 좀 궁금한 거 없었나요? 그래도 서로한테? 아 일단은...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일단 당신이 제일 당신의 부재 때문에 우리끼리 또 어떤 교류가 없었던 것 같지 그것도 많이 못 보고 못 보고 형 빼고 모일 수 없으니까 성태 방송하고 있으면 성태 방송 보고 또 나 방송하고 있으면 서로 그냥 방송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기 했었지. 너무 오르셨어. 그리고 제일 족같았던 거 말해줘 형. 어떤 거? 솔직히 말할게요. 그 혹한기를 왜 갔습니까? 이 새끼 민심 개 씨발 나라 까가지고. 잠시만요. 사건 사고 쳐가지고 씨발 나라 까가지고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새끼 민심 살려주자 가가지고 얼어 뒤집어라고 했는데 갔다 왔는데 이게 쉬워. 이거 왜 신 거예요? 야, 이 새끼 미친놈이다. 왜요? 아니 혹한기 왜 간지 아 기억 안 나세요? 왜 기억 뭔데요? 그때 남순이가 가자 해가지고 씨발려라. 당신 민심 살려주려고 간 겁니다. 남순이가 갑자기 혹한기 가자 그래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네. 혹한기 드립은 니랑 나랑 바다 입수하고 나서 애들 골탕 먹이자고. 그거는 아니. 족한기 갑니다. 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 시초에서 그걸 남순이가 보고 나서 맞아. 아 재밌겠다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심기일전 하자 뭐 그런 의미로 갈라 그랬는데. 근데 혹한기 때 나는 솔직히 좋았던 게 마지막에 그 이제 입수를 하면서 서로 더 끈끈한 정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재미는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미는 있었잖아. 아, 뭔가 재밌었지. 뭔가 끝나니까 너무 힘들더라. 끝나고 아 끝났구나 하면서 뭔가 재미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 왜 이 재미는 있었는데 왜 쉬었냐고 인마.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거 뽑아라는 거 아니야. 그래 네가 안 쉬었어야지. 아 멘탈이 왜 나갔냐고 그렇게 으쌰으쌰 했는데. 근데 진짜 내가 멘탈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시청자분들이 알 거예요. 내 팬들도 잘 알고.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쉬면 내가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이건 방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쉰 거야. 어? 그럴 때가 있잖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뭔가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아, 내가 맞아. 너무 힘든데 억지로 방송하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성태는 같아. 아직까지 멘탈이 확 나가본 적은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저 있습니다. 무드컵 때. 나 왜 안 뽑았어? 나 왜 안 뽑았어? 씨발 나 그때 나 진짜 야,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나 이거 나 항상 하지 말아. 무드컵 때 나 진짜 너무 서운 아 너무 억울한 게 얘들아. 예. 왜 멤버를 그렇게 짜가지고 철구 때문에 그 대회가 망했다. 이 소리를 내가 들은 아니 내가 왜 들은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나는 연보성이 시키는 그대로 했어. 연보성이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어 서로 같은 팀 하자 예, 해가지고 예. 연보성이랑 이제 왜냐면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좀 짠하더라. 보니까. 아니 왜 나는 억까를 당하는?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보세는 원래 나랑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태는 어차피 누가 안 뽑아갈 줄 알기 때문에. 무슨 소리세요? 저 그때 그래서 상위권이었는데 원딜에서.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오란 주에 말아가지고 그때도 솔직히 내가 욕을 다 듣고 해가지고 난 솔직히 네. 멘탈 센 편인데 그 롤충들이 진짜 심해. 채팅 치는 게 수위가 너무 심해요. 아, 맞지 맞지 존나 심해. 이게 그냥 뭐 이제 꺼져 이게 아니라 그 형님이 항상 말하시는 사람을 후벼파는 그 멘탈 아시죠? 그치 사람 속 긁어놓는 거 그냥 씨발 새끼 꺼져 이거는 뭐 멘탈을 공격 안 당해요. 그치. 근데 사람을 그 요목조목 진짜 그 열받을 만한 멘트를 맞아 욕 한마디도 안 쓰고 사람 속 긁어놓을 수 있어. 그거를 치니까 나도 멘탈이 나가는 거야. 가장 멘탈 나갔던 채팅 뭐 때문이었어요? 예? 원래 우리가 화를 딱 참고 있다가 90% 정도 참고 있다가 예. 막타를 누군가 딱 치잖아. 아 씨발 안 해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까는 건 상관이 없어. 그치, 그치. 그건 괜찮은데 인성. 이제 나의 그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그런 멘트가 있어. 야 그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거. 그치, 저는 저는 뭐 때문에 제일 멘탈 나는 줄 아세요? 어떤 거야? 윽구. 진짜 내가 다른 방송 보면 누가 철구 언급하면 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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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 넣어. 그 멘트 나 너무 듣기 싫었어요. 진짜 아니 그 내가 본방도 아니라 너 쉴 때 내 채팅창에 와서도 윽구 뭐 하냐. 너 사진만 나오는데 아니 내가 이번에 안 그래도 BJ 예. 월드컵을 하는데 예. 재밌는 월드컵이 있더라고. 어떤 거? 최악의 BJ 월드컵. 예. 최악의 방송인 월드컵이 있어. 아, 예, 예. 그래서 나 이제 들어가면서 약간 좀 그런 애들이 있겠지. 영정당 이런 애들이 있겠지 해가지고 아 이 새끼 노렸네.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내 얼굴이 앵 나오대? 그래서 아 씨발 내가 여기 왜 있지? 자존심 존나 상하더라고. 최악의 BJ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딱 이제 거기 이기경도 있어요. 그리고 있다는데 너도 있더라. 그런 나랑 있어. 최악의 BJ. 그래서 누가 저는 몇인가요? 당신 상위권이던데. 내가 상위권 중에 20인가지고. 아니 근데 나 진짜 솔직히 너무 서운하네요. 왜요? 왜? 왜 서운한데 또? 나 이 새끼한테 서운하네요. 왜? 나한테? 왜? 그 최악의 BJ 한 거 자체가 서운하네요. 거기 내가 있을 줄 몰랐나요? 당신이 있을 줄 알았죠. 아니야 그런 월드컵 있어? 그런 거 있더라고. 신기하네. 나 사실 봤어. 아 봤어? 맞지 개새끼. 아니 이분은
지 얘기 나오는 건 방송 다 챙겨봐. 그러니까 아예 다 챙겨봐. 어. 나, 그러니까 외모, 나 휴가 방송도 봤고요. 어. 그러니까 최악의 빛이 하는데 여기 내 얘기 나, 내 내가 나오겠다 하면서 궁금한 방송 봤어. 다 챙겨봐. 다 챙겨봐. 나도 아니, 근데, 내가 나올 줄 알았어요. 나 근데 더 힘든 게 뭐냐, 표정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 너무 힘들었어. 예. 이 새끼 나오는데 애들이 채팅창 아 이런 눈을 올라가는데 아 맞아. 아 뭐야, 이거 빨리 골라버리고 넘겼지. 보고 있었구나. 그래도 진짜로 코트 형이 확실히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알아. 그렇지. 이거를 여러분들 나는 가장 코트 형이 대단하게 느낀 게 그 새벽 감성. 그 새벽에 그 진짜 토크 이거 때리는 거. 토크 때리는 거. 진짜 너무 좋아. 안 그런 거야 여러분들. 코트 형을 사랑하시는 팬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매력이 아직까지 코트 형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요? 맞아 맞아. 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오늘 왜 늦으셨어요? 저요? 네. 당신이 11시 10분까지 오려면 해요. 근데 나는 오늘 네. 느낀 게 있어요. 뭐요? 비글즈를 다시 바로 잡아야겠다. 진짜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 아 누가 누가 도대체 누가 정신 상태 일단 내가 이 새끼도 할 말만 없으면 비글즈 정신 상태가 말해봐. 나는 11시까지 오라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10시 55분까지는 와야 되는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11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11시 5분에 온 거는 문제가 된 거죠. 왜냐면 나는 비글즈 수장이기 때문에 나는 사장이야. 사장이 사장이 11시까지 충분히 하라 그랬는데 11시 5분에 오면 그거는 사직서죠.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장이 내가 11시까지 출근해라 그랬는데 11시 5분에 왔어. 그러면 누가 갑자기 어 출근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예? 안 그런가요? 아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알았어요. 소용이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오늘 일단 남순이 11시 반까지 오라 했거든요. 예. 이 새끼로 늦었네요. 씨발 새끼.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늦긴 해 양상. 남순이가? 늦긴 자, 해. 자 저는 충격 고백 할게요. 두바이 일단은 확정이고 비글즈 호강기 신은 투 갑니다. 아 씨발 새끼 야. 그만 좀 던져. 예? 어디서요? 어야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시간도 다 어디서? 어디서? 야 뭐. 지금 전국에 눈이 다 녹고 있는데 어디서요? 예? 어? 강원도 갑니다. 강원도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거는 정신 상태가 걸러먹었고. 아 잠깐만요. 예? 이 새끼 혹한게 가가지고 존나 안절부절했던 거 알지 형?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야 석태 방송 많은 거 아니야? 시라도 뭐 혹한게 시즌 2요? 우리 둘이 족구하면서 족구 끝나고 나서 야 이게 맞냐? 이런 새끼가 남순이 집에 혹한게 시즌 2요? 남순이 집에 같이 가고 있었어. 예. 가고 야 이거 좀 방송 그래도 내용이 좀 걱정되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 남순이가 다 짤 거야. 이자라고 씨. 야 안 되겠다. 왜? 우리 다들 여권 챙겨. 혹한기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로, 러시아가 가장 쉬운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로 가면 두바이 아니에요. 한번 갔어요. 러시아 혹한기 투 갑니다. 저기 러시아는요. 예? 펭귄도 입 돌아가요. 거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아 맞아. 펭귄도 숨어서 해. 마이너스 40도야. 예? 너 침 흘리잖아. 야 진짜야? 너 여기 침 흘리잖아. 너 아랫입술. 바로 얼어. 바로 얼어. 아랫입술이 거드름 맺혀놔. 그래. 진짜로. 그 정도 추위라고? 겁나 추워. 개추워. 아 진짜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그렇게 춥다고요? 아 좋대. 거기 가면 안 돼. 오케이 그럼 진짜 갈게요. 내일 다 여권 챙기시고 진짜 갑니다. 또 시작. 아니 잠시만. 나는 여러분들 입에 발린 소리 안 해요. 일단은 두바이부터 갈게요. 두바이 사다리 타기 타고 그거 끝나는 순간 사다리 타서 러시아 갈 사람 정하겠습니다. 바로. 아니 뭐 쫄으셨나 성태 씨? 아 쫄은 게 아니라 예? 이제 또 짓거리는구나. 한 개로 흘려 나는. 그러니까. 아 진짜. 아, 그나마 이루어질만한 게 당신 입에서 나왔던 거 오늘 뭐 소개팅 그거는. 아 그거는 괜찮을 그나마,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따 둘이 네. 일단은 러브 앤 머니 천룡의 러브 앤 머니 바로 섭외 확정됐습니다. 아 코트 씨 이상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 성태랑 똑같던데요? 아 잠시만요. 아예 똑같대. 아니야 일단 들어봐야지 내가 왜냐면 두 명을 섭외할 거예요. 네. 코트 씨의 이상형. 코트 씨의 이상형.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프리카에서 피부 하얗고 가슴 크고 이쁘고 어리고. 잠시만요. 코트 아 잠시만 뭐라고요? 피부가 하얗고 네. 아니, 피부랑 똑같아요. 아 남자는 다 똑같아. 에? 아 거의 비슷해. 그럼 하야 되고 어려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가슴 커야 되고. 되게? 또 뭐라 그랬죠? 예? 또 뭐라 그랬죠? 아 그 약간 좀 그 아프리카 잘 몰라야 돼. 아 아프리카 잘 모르고. 아프리카 명확하지 않아야 함. 왜, 아프리카 왜 그런지 아니까. 아니 아 잠시만 왜 이런 거야 대체? 예? 왜? 뭔가 아 잠깐만 몰라서 물어요? 나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미드는 짱이 좋아요.
아 진짜로 나는 지혜가 지혜가 작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예. 나는 솔직히 몸매를 중요하잖아. 아 근데 이 사람 약간 이상 약간 그런 사람이야.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외질 그 다음에 그 누구 쪼꼬부 토마토 야, 이런 사람은 약간 좀 좋아해. 아 귀엽고 귀엽고 야, 귀여운 스타일을 좀 좋아해. 어. 자 왜 저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진짜 변태 새끼 맞지. 야 그렇지 않냐? 아니,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되는데 이 새끼 나이도 처먹으면 아니 30대면 성숙해야 되는데 아니 변태는 당신이 아닌가요? 당신 진짜 변태. 아니 당신 당신은 160 미만 좋아하잖아요. 저는 솔직한 거고 당신은 약간 좀 예. 그냥 뭐 어. 근데 둘이 이상이 똑같네. 그럼 똑같은 사람으로 맞춰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자 둘한테 질문할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눈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한 명 있어요. 네. 네. 만약에 진짜 한 명이 잘 됐어. 그럼 바로 네. 결혼하자 그래요. 오빠 보고 결혼합니까? 결혼은 그건 진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야. 꿈에 그리던 이상형. 아 그건 말도 안 되고. 그 말도 안 돼요? 왜? 아니 이게 한 좀 알아보고 그래도. 저는 결혼은 좀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예, 예, 예. 이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이거야. 아 그게 아니야. 왜냐면 여러 가지 여자 많은 여자들을 사귀어보고 싶거든. 아, 얘기 좀 해봐요 네? 빨리. 맞잖아. 아니 이게 그렇다니까. 당신 사는 거 보니까 결혼은 맞아 맞아 맞아. 당신 사는 거 보니까 맨날 여기서 롤하고 이런 거 보니까 어. 저는 이제 결혼은 이제 결혼하면 평생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산 것보다 더 살아야 돼요 그분이랑. 평생을 내가 그렇죠.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20대 절반 이상을 보냈는데 맞아. 그 돈 같이 쓰면서 보내려면 진짜 괜찮은 여자야 되는데. 맞지 맞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 근데 잘 배우셨네요. 예. 네. 내가 아 내가 이 말을 또 하게 될 줄 몰랐네요. 네, 내가 네. 솔직히 많은 이제 네. 그 결혼한 그 BJ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네. 행복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 단 한 명한테도 나 너무 행복해. 맞아. 아, 그래 성재랑 나도 어, 그래. 성재랑 나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보고 배워 우리는. 그래. 아. 하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요? 저는 행복해요. 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알았어요. 예,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거짓 행복. 진 정말 거짓 행복. 자 거짓이야. 자 그러면 둘이 소개팅 제가 날짜 정할게요. 네. 일단 용량한테 물어보고 토요일로 어떠세요? 이번 주 토요일요? 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이 수요일인가? 아 화요일이 아, 아 화요일이네. 아 오케이 꿀입니다. 어. 예, 예. 좋아 좋아 좋아. 아, 네. 만반의 준비. 진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피부 하얗고 나이 어리고 아프리카 안 보고 그다음에 그 몸매 좋고 네. 이... 나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몇 살까지? 아 저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아 나이 상관없어요. 아 저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김희부 누나 어때요? 아니 무슨 괜찮죠?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요? 아프리카를 이제 보시니까. 아! 아 맞다. 왜? 아 맞다. 씨바 오인이 안 돼. 예? 그럼 내년에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축제나 이런 건 괜찮지 않나요? 소개팅은 축제 아닙니까? 축제. 싸이 나왔어요. 뭐요? 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시죠. 왜냐면 내가 여자 두 명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시죠. 여자 두 명을 부를 테니까 한 명을 컷시켜. 두 명에서 보고. 어. 한 명을 컷시켜. 그다음 한 명 빠졌지? 그다음에 여자가 또 한 명 커시킬 거야. 가는 거야. 한 명씩 빠지고 어, 빠지는 식으로. 아~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런 오케이. 식으로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 5인 이제 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는 선에서 한번 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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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올해 또 코트형 봤는데 코트형 근데 이 새끼 내가 여기 너 이 아유 형 발이 왜 이래? 나 진짜 봐봐 나 얘들아 나 진짜 구라나 왜 왜 이래 요? 왜 왜 여기서 제 일주일 서식 좀비야? 역병 걸렸냐? 와 너 심하다. 아 왜 왜 이래 형 발? 발이 곰팡이가 폈네. 어? 일주일 아 진짜 나 일주일 여기 있으면서 피부병을 맞았어요. 여기 아니가 여기 공기랑 뭔가 안 좋더라고. 내가 얘 집 올 때마다 슬리퍼 이거 내 거야 우리 집 가져온 거야. 아 이거 신고 나 진짜 일주일 동안 무좀 걸려갖고 아 진짜? 존나 고생했어. 이 집에 병원균 있어. 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녀 진짜로. 아니 뭐야 아니 심하네. 아 근데 잠시만요 저도 근데 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뭐요? 나 스튜디오 옮기는 건 어때요? 어디로요? 서울로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오는 사람들이 뭔가 불편한 거의 다 보면 서울 쪽으로 있잖아. 뭔가 오늘 이 새끼도 약간 무슨 굴 들어오는 맞아. 어. 아 어때요? 서울로 옮기는 거? 어.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나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네. 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옮길까 말까 아마 다음 달?
다음 달로 집 한번 볼 때 그것도 컨텐츠로 해요. 어, 그러니까 아프지 맞아. 않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옮겨도 네. 이제 롤 할 거지 않으세요? 아빠 그 롤 친구 아니 씨발 뭘 자꾸 롤이에요. 롤 친구를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 잠시만 전 말씀드릴게요. 저는 롤 하지 않습니다. 예? 저 롤 하지 않아요. 네? 나는 하더라도 진짜 새벽에 간간이 조금씩 아...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일단 코트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너무 예. 감사드리고 야, 야, 야. 예. 우리 또 비글즈 맞습니다, 네 두바이 일단 이거 챙겨보세요. 봅시다 네. 봅시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 들어가세요 형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자 한 가지 한 명을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창현 형은 안 옵니다. 왜? 아 창현 형 왜 안 불렀어? 예? 창현 왜 안 불렀는데요? 창현 형이 연락을 안 받아요. 아, 왜 안 받아? 당신의 충신 창현 형이 왜 안 받아? 그러니까 왜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자고 있나 봐. 그러니까 솔직히 창현 형이 안 받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진짜 내가 방송을 안 할 때도 거의 3일간 한 번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근데 지금 안 받는 거는 자고 있거나 맞지.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 채팅창 바로 쳐내주시고요. 네. 자, 일단은 순희 씨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오라고 했거든요.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야 아프대? 근데 창현 형 왜 이렇게 물몸이냐? 아 근데 창현 형이 존나 열심히 방송하긴 해. 지금 아~ 그래서 어제도 방송 새벽까지 하다가 끈 걸로 아는데? 맞지. 어디세요? 여기요? 어디세요? 네 다 와요. 예 빨리 오세요. 네. 바다 입수했다고요? 어 그 형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야 진짜야? 어제 바다 입수를 했다고요? 왜 바다 입수를 해? 갑자기? 야 이 새끼 뭐야? 야 진짜 이렇게 한다고? 야 근데 요즘에 좋다 타지 힘든가? 아유 인정? 어? 이게 씨바 잔치물이에요? 야 이거 어디서 한 거야? 을왕리 을왕리 와 이거 봤어 아 진짜 이거는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와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풍투데이 내가 볼 때는 거의 상위권일걸요? 창현형 지금 상위권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 창현형 왜 이렇게 의심해 근데 요즘? 지금 보니까 거의 하루 걸러서 하루 역해맛방 하는 사람이 창현형이에요. 맞아 그리고 그 오마카세 그 컨텐츠 좀 하더만 오마카세 7위라고? 몇 개 받았는데? 거의 와. 지금 풍투데이 7위 정도면 거의 100만 개 넘었지 않았나요? 아니 요즘에는 그게 약간 좀 다 높아져가지고 200만이 기본이야 200만이 요즘에는 옛날에 100만이 존나 힘들었는데 와 37만 개? 37만 개? 지금 1일 아직 2일이잖아 2일 만에 37만 개? 와 씨발 진짜 안 올만하다 근데 창현이 형이 그 정도 받아야 돼 왜냐면 요즘에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뭐요? 릴카님이랑 합방하더라. 아 릴카. 왜냐면 릴카님 섭외가 거의 안 되는데 릴카님은 어떻게 섭외하는지 모르겠는데 릴카님이랑 근데 그건 아닌데 릴카 예? 섭외하면 바로 되던데요. 된다고요? 예. 예? 안 되던데. 와 근데 아니 진짜로 와 나 창현이 형은 솔직히 만나서 네. 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좀 네. 아쉽고 연락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 내가 보다 아프거나 잠자는 거 맞아 맞아 아니 조건이 부르면 바로 와요 절대 손절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맞아. 일단은 마지막 멤버 남순 씨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남순이가 솔직히 요즘에 약간 나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어떤 거예요? 이 새끼 요즘 멘탈이 요즘에 좀 쓰레기가 되지 않았나? 멘탈이 쓰레기 됐다고? 아 근데 이 형은 약간 좀 방송도 좀 많이 쉬긴 했어 요즘 걸러서.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는 하루 걸러서 하루 했잖아. 맞아. 요즘에는 안 하던데? 한 번씩 쉬고 약간 컴퓨터 핑계 대고 좀 쉬긴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순이한테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 나 솔직히 순이한테 삐진 것도 있고. 아, 새끼 솔직히 진짜 삐진 거 있어. 아, 뭘 삐졌는데 또. 근데 남순이 형 눈치를 보긴 하더라. 계속 막 이게 막 삐진 거 같다고. 나 솔직히 말할까? 어떤 것 때문에 삐졌는데? 연락 안 해서? 솔직히 말해도 돼? 말씀하세요. 그 사건이 있어. 너희들이 모르는. 아, 그러니까 어떤 건데? 아, 그 있어요. 제가 주작이 아니라. 아, 어떤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톡에서 뭔가 서로 네. 이제 얘기를 하다가 삐진 게 있어요.
어떤 거? 아 그런 그것 때문에 남순이 나한테 말했던 건가? 뭐라고 했는데? 아 야 나 눈치 보인다 그랬어. 형 눈치. 내가 날 눈치로 본다고요? 어. 나? 어. 순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 진짜 그 차 타고 가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언제요? 좀 됐어요. 그 혹한기 때도 그랬고 그냥 좀 그랬어요. 아 뭐 때문에 싸웠는데 근데? 싸운 건 아니야. 아니 뭐 때 삐졌냐고.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뭐 때 삐졌냐고 왜 말을 안 해. 아 나만 그럴 수도 있다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 네가 카톡을 아 잠시만. 나 봐봐 카톡 봐봐. 내가 이런 것도 내가 전문이지. 내가 좀 잘 삐지기 때문에. 아 이거 친하나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봐봐. 아, 여긴가? 아 잠시만 이거 아닌데? 이거 방송용 카톡이야. 다른 거야 다른 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내가 찌질한 걸 수도 있어 여러분들. 근데 아 근데 제가 또 한 삐짐 하잖아요. 이게 삐질 상황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할게. 봐봐. 아 이건가? 아 여러분 주작이 아니라 잠시만요. 아 옛날 거네.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진짜 옛날 건데? 아 그니까 내가 병신일 수도 있어. 아니 잠시만 이때였는 것 같은데. 아니 거의 11월 달 거네. 봐봐. 아 이때 이때 이거? 어 어? 봐봐 그치 이거 때문에 삐졌다고? 아니. 이거? 와 씨발 새끼 미친놈이네. 아 나와봐. 아니야 아 일단 잠시만 아니 이거 때문에 뭘 삐져 뭘 아 오세요 때문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왜 쉬었어? 예? 왜 쉬었어? 아 왜 쉬었나 아니 왜 쉬었다니요. 오랜만에 너, 봤는데 너 여기 왜 있냐? 예? 아 불러서 왔죠. 아 당신은 여기 왜 왔어요? 볼따기 새끼. 예? 볼따기 새끼. 아 야 롤리야 노방주한테 아 롤리야 그만 좀 하세요. 순희 씨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랄하지 마세요. 왜 안 받았어요 연락? 이 새끼 쉴 때 계속 연락 하나도 안 받았어. 아 근데 쉴 때 연락 안 받는 거 인정해요. 아 그건 아 근데 당신이 연락 언제 했어요? 방송할 때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말할게. 너 방송 안 해가지고 나 방송 진행이 안 돼. 철구 보고 싶다. 철구가 전화. 그거는 우리도 동안.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일반인 씨 어디 갔어요? 읍고 어디 갔어요? 조구 씨 어디 갔어요? 맨날 이 새끼야. 넌 하면 철구 천에 해버리잖아 그냥. 내가 언제 그래? 내가 언제 이 새끼 나 안 찾으면은 애들 강퇴 시킨다니까.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근데 순희 씨 왜 방송 중에만 연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 궁금해서 알아. 이거 말해봐. 솔직하게 말해. 왜 방송 중에서만. 굳이 왜 방송 키다 컨텐츠 하기 전 아시죠? 아 예. 컨텐츠 하기 전에 전화를 왜 방송 중일 때만 전화를 하세요? 아 오프닝 듣고 좀 채우려고. 뭐 어떤 거? 오프닝 듣고 좀만 빨리 채우려고. 아 당신 목소리 치트키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적으로 연락하냐 아니면 방송 키고 연락하냐 이게 완전 큰 차이야. 아니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 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앞에 좀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아, 이 새끼가 존나 웃긴 게 뭐냐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가 더 심해. 넌 아예 친구 사귀는 법을 몰라 이 새끼는. 아니 뭔 개소리야. 내가 뭔 친구 사귀는 법. 나는 넌 진짜 아싸야. 근데, 너도 아싸야. 너도 난 자발적 아싸. 나 내 제가 나도 자발적이야. 네가 말해봐. 둘 다 똑같아요. 네? 둘 다 똑같다고 진짜. 둘 다 방송 안 하면 연락 안 하잖아. 방송 빼고 방송 빼고 연락한 적 있어? 1도 없지. 난 해. 그래도. 나도 해. 난 예의사. 그래도 방송에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아, 언제 하는데. 네가 오래 개새끼 하나도 안 했잖아. 십새끼야. 야 씨발려라. 내가 잠자고 일어나 연락 안 했냐? 어. 했잖아. 병신아.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어. 내가 너 몇 번이 규제 중 두 번인가 세 번 남기는 네가 안 해도 방송에서 얘기했어. 아니 근데 왜 소리야. 나 솔직히 말해. 이 형은 해. 이 형은 한 번씩 전화하더라. 그래. 눈치 보니까 하는 거지. 형은 안 하잖아. 형은 이 형은 방송 킬 때 말라. 이 형은 조카들이 뭐냐면 야 성태야 오늘 컨텐츠 뭐 있으니까 이거 좀 도와줘. 영상 찍어줘. 씨발 뭐하면 영상 찍어달라고. 진짜 나랑 똑같은 그래? 나랑 똑같은 마인드. 나랑 똑같은 마인드. 근데 이 새끼는 방송 그러면 시청자 잘 나와. 시청자 싸게. 그거 결국 비즈니스 아니야. 아 비즈니스 그러면 너는 난 뭐 어릴 때부터 봤어? 아니 이 새끼는 이런 말을 진짜 자연스럽게 해.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러면은. 부자는 아니 근데 순희 씨. 네. 솔직히 내가 2개월 정도 쉬고 내 걱정 안 됐어요? 걱정이요? 네. 오늘 걱정되는데 오면서 불안에 떨었어요. 왜? 주저앉나 근데 내가 와도 도움이 안 되네. 어? 무슨 도? 그럼 왜 이렇게 오래 쉬었어요? 아. 민심이 안 좋잖아. 아, 민심은 뭐가 중요해? 이제 잡으면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솔직히 순희 씨한테 삐진 게 있습니다. 아까 카톡 보셨죠? 근데 그거 약간 좀 이상하지 않냐? 아 근데 원래 형 카톡 그런 식으로 아니야 이렇게 욕하면서 안 보낸다니까 나 원래 그래 얘가 아 하면 나 응해 어 뭐 하면 왜? 이렇게 하고 이 형은 대화가 안 돼
안 해, 이 새끼라고. 어, 대화 안 돼. 그냥 내가 형 밥 먹었어 이러면은 뭐라 하는 줄 알아? 뭘 씨발 새끼 이렇게. 맞아 맞아. 이상해.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 아니 근데 왜 욕을 하세요? 어? 아니 왜 그 욕을 해? 그 친구 남의 표시. 원래 친구끼리 그렇게 대화해. 너가 친구 없어봐서 그래. 왕따 새끼야. 아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아 어, 네가 그 친한 사람한테 자꾸 친구 친구 얘기하는데 네가 진짜 친한 BJ 친구로 얘기해봐. 누구 있는데? 감스트. 아, 근데 맞아.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좀 감스트랑 아, 그거 안 해보라. 아, 잠시만. 잠시만. 감스트랑 친하다고요? 아, 그러면 안 친하? 러너. 러너. 어. 아, 러너는 뭐 인정을 해요. 왜냐면 밥도 먹고 하는 거 알아요. 아, 스트랑 왜 인정하네? 에? 스트랑 왜 인정하네? 스트랑 둘이 절친이라고요? 아,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럼 뭐 연락도 하고. 아, 그러면 지금 전화 받겠네요? 어? 맞죠? 아니, 절친이면. 받겠지. 아 전화해봐, 전화해봐. 아, 휴방주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아니 휴방주라 받겠죠. 절친이면 베스트 프렌드인데요. 아 그지. 어, 한번 해볼게. 요번 주에 한번 보기로 했었나? 먼저 보자던데 휴방주인데. 누구와 좀 다르더라고. 당신이 방송 끄고 사적으로 누굴 만나서 밥을 먹는다고? 지랄도 똑같은 소리를 한다. 아유. 감시 정도면은 발 움직이지. 아유. 전화 해볼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안 받지. 친하면 바로 받겠죠? 안 받죠 지금? 안 받죠. 예. 어, 너 누구랑 친한데? 저는 당신이랑요. 어, 그 인정. 예. 너 누구랑 친한데? 예? 저는 용느, 그다음에 창현, 코트, 성태. 그거 봐, 용느형이라 창현형은 못 봤네. 아니 용느형이라 코트형이라 왔다 갔잖아. 어, 잠시만요. 갔죠, 아, 맞다, 갑자기 왜 대화 주제를 봐? 함수 안 봤는데요? 안 친해, 신발놈이야. 봐봐! 아니, 절친이면 받는다니까? 그럼 너 전화해봐, 너 용룡. 용룡이 좀 존나 잘 나가서. 아, 씨발, 용룡 바로 받지. 니가 막 함부로 부렸을 때도 그런 존재 아니야. 계속 용룡 지금 와라 그래도.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용룡. 지랄하고 있네, 병신 새끼라. 존나 잘 나가는데, 그 너랑 씨발. 움직이는데. 아, 기다려봐. 너랑 갔냐, 이 병신아. 아, 용룡 바로 받지. 절친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새끼랑 달래. 그래. 아가리로만 난 절친이다. 보여드릴게요. 당신 연구성 씨 방송 떠난 거 알아요? 네? 연구성이랑 친하지 않아? 아 그러니까 보성이랑 친하지 않아? 보성 씨, 아 보성이도 베프지.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어? 형! 안녕하십니까? 형님 방송 중입니다. 형 항상 고마워. 자기요? 예? 자기요? 아이 고마워서 그러지. 아 무슨 일이십니까? 아 형 잘 되니까 뭐 나도 기분이 좋아. 쓰레기네. 아, 연락이 없던 거는 그냥 이제 그 나도 멘탈이 좀 나가서 미안해요. 형. 철구 씨. 예? 왜 이렇게 약간 약해지셨어요? 아 맞아. 아 존나 약해졌어 진짜. 사람 아니잖아요. 네, 하던 대로 하세요. 오케이 하던 대로 할게 형. 어. 이번 주에 주식을 방어하자. 아니 근데 그거 내가 그렇잖아도 얘기 들었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 형이랑 나랑이면 스펙타클 할 수 있어 알겠지? 아니 이게 차트가 가만히 있어서 아가리 닥쳐 이 개새끼 하면 하자는 거지 시발년이 아 말이 많어 이 새끼는 해 둘이 가는 맞아요? 거 반대로 가게 예? 그럼 먹어 어 자 일단 용누라 있습니다 어, 자 아니 잠시만요 아 보셨나요? 어 지금 아 잠시만요 당신 절친 있나요? 아 저는 뭐 누구요? 저는 해줬다는 애들 다 친하죠 아 누구요? 아 끌방이 휴방 중이지 전화해보세요 아니 아파 아퍼? 아니 어디 아퍼? 아파도 전화 받아요. 어 보여주세요. 제가 절친이 전화하면 뭔지. 제가 전화 보여드렸어요. 받았습니다. 어 아 진짜. 새끼는 싸가지가 없네. 아파 누워 있는 애한테. 아니 지금 입원해 가지고. 새끼네요. 아니 왜요? 그럼 전화. 아 저기요. 방금 아, 저기요. 전화해봤어? 아 잠시만요. 네 저번에도 했고요. 어. 3일 전에도 했습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아 그 친구 없는 새끼는 좀 닥치세요. 아니, 네, 아 진짜로. 어. 새끼는 뭐 아가리로 봐. 아 나 바로 봤지. 깨박이는. 어. 참나. 아니 근데 연보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기다려 보세요. 해봤어요? 예? 연락하면 이 새끼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불러다가? 아니 나 뭐야? 아니 그 뭔데요? 도대체? 아 저도 어떻게 그 새끼 붙잡았습니다 이러면서. 아 내 지금 안 받아도. 새끼 받겠냐? 근데 하필 그렇게 친하 평소에 그렇게 까면서 하필 이럴 때 전화. 쓰레기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안 맞지. 도자장 같은 새끼. 아니, 이 새끼 왜? 아니 아프잖아. 받겠냐고. 롤 중이라고요? 아? 어? 롤에 밀렸다. 아 인정. 롤에 인정. 야, 아야 롤에 밀린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베프가 아니야. 그냥 인정. 그냥 딱 말씀드려. 깨박이는 너를 그냥 비즈니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야.
나 봤어. 용령 자고 있는데 받는 거. 맞지 맞지. 자고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아 씨발 왜 전화 왔어. 그냥 안 받아야겠다 하는데 바로 받았잖아. 당연하게. 근데 당신 아예 그냥 당신도 받지 않는데. 난 스트 손절이야. 언급도 하지 마 씨발로는 거. 평생 전화 계속. 아니 근데 자 지금 순희 씨. 네. 나는 순희 씨가 요즘 멘탈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니나 멘탈 챙겨. 아니 씨. 아니 나 지금 토크만 하고 있어서 아 이 새끼 원래 왜 그런 거 안 해? 뭐 무슨 뭐 척척 챌린지 같은 거 아, 존나 때리고 싶은데 당신은 왜 쉬었어요? 2개월 동안? 아니 제가 멘탈이 돌아왔고 근데 남순영 멘탈은 왜요? 그래요! 아, 왜? 왜? 공지를 보면 알았어요. 맨날 팬들한테 이제 하루 쉴 때 아 미안해 나도 어. 시기가 아~ 시기가 그래 맨날 시기 시기 이 새끼를 쉴 때마다 시기 시기 요즘 시기 이질한다 아니까 이 새끼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컨텐츠가 없어서 오늘 쉴게 그래 맞는데 시기가 그래서 그래 새끼야 뭘 노네 아니다 야 그것도 맞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계속 구라를 치는 왜 그런 거야 아니 왜 요즘 번아웃 솔직히 말해 번아웃이라고 알아? 존나 예? 역겨운 거 봤다 나 공지 뭔데요? 고블린님 사진 찍어가지고 그 컴퓨터 고치는 거 시간 나서 진짜 그거는 싫어요. 어? 싫어요. 아 진짜요? 어. 아 나 그거 보고 내가.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장 또 연관이서 연보성 아닙니까? 그렇지 연보성 전화하자. 전화 한번 하자. 아니 그거 뭔데?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도 몰랐어. 아니 진짜냐고. 뭐를? 공주? 아 유튜버 진짜냐고 그거 뭔데? 너 연보성? 어 유튜브로. 유튜브가 아니 아프리카 근데 왜 나한테 그래? 아프리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런 것도 몰라? 나 몰라. 아휴 진짜 그런.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아 근데 그거 알잖아. 뭐. 보성 씨가 약간 멘탈이 별로 안 좋아. 약해, 약해. 어, 좀 센 편이 아니야, 얘가. 아, 맞아, 맞아. 옛날부터 어, 채팅창 약간 코트가야. 코트 형도 약간 챌린지 보면서 멘탈 나가지, 멘탈 나가지. 하잖아. 어. 근데 연보성도 똑같아. 어, 나도 그래, 나도. 어, 센 척 하는 바보야. 어, 바로 연보성. 존나 센 척 하잖아. 나 이 새끼 며칠 전에 찐템 봤잖아. 방송. 아니, 나 근데 이 새끼. 진짜 역겨워가지고. 와, 나 눈치 봤다니까, 성태 눈치. 자, 보세요. 말을 못 하겠더라. 아, 노랄 땐 찐템 봤어. 차단 어? 차단한 거 이거 차단한 건데 이거 차단한 거예요.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겸사겸사 약간 그런가 보다 쉬나 보다. 근데 유튜브 아 공지 보면은 아프리카 방송 생방송 접는다고 써놨어. 어 아예 접는데. 너나 좀 접지. 뭐? 어느 어마한 사람이 접고 아, 그래 연보성 정말. 잘하는데. 잠시만. 너 없는 동안 연보성 얼마나 어? 고생인 줄 알아 뭘? 뭐나 그렇게 좀 하지 제가 접기를 바라셨어요? 예? 예? 아니 이분은 접으면 안 돼요. 예. 갈 데가 없어요. 예? 예? 어 맞아 맞아. 아, 당신은 아프리카를 어. 해야 돼요 무조건. 아 폰 정지시킨 거래. 아 폰을 아, 정지시켰다고요? 와 연락을 아예 안 하려고 그러는 거 보네. 아 그리고 남수 씨. 네. 저희 둘이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뭐요? 판을 깔았습니다. 역시 우리 레전드. 네. 비글즈 두바이 여행. 두바이. 두바이 한번 가는. 아 두바이 한번 가야 돼. 아 진짜 아 쫄리세요? 예, 아 쫄리세요? 하기 싫어요? 아니 한 명만 가는 거예요. 네, 한 명만. 그거 근데 그만. 근데 시국인데 이거 기사 뜨고 그러면은 아 이게 왜 두바이가 왜요? 두바이가 왜요? 아니, 두바이가 네 명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두 명만 가는 거. 아 잘 몰라서 잘 몰라서. 시청자들이 예. 원하면 하지 않나요, 당신? 아, 하지, 아 하자. 근데 갔다 와서 2주 격리는 해야 돼. 아 어, 2주 아니, 격리. 어. 없애지. 예? 예? 당신 두 달 동안 왔다 갔다 한 사람이지만은 저희는 맨날 하고 있었어요. 폐차병 돌리고 있었다고. 그게 뭔 X같은 논리야. 아, 알았어 받을게 콜. 근데 문제 없나? 잘 몰라서 그래. 너 알고 얘기하는 거야? 예? 성훈이 갔다 왔던데? 아 근데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합방을 합방을 하면 X대잖아. 아 맞다 이 새끼는 진짜 존나 크네. 합방이 안 되네. 합방을 해야 되잖아 이 형은. 어? 2주 동안 격리를 하는데 솔방만 가능해요? 2주 동안? 아 근데 걸리면 해야지. 아 진짜로? 걸리면 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4명 중에 1명이에요. 4대1 오케이. 네 명 중에 한 명이야. 나만 아니면 돼요. 솔직히 그 20% 확률 걸려면 안 걸리겠어요? 아 저는 알죠. 20% 확률. 아 이건 아, 내가 볼 때는 자기만 아니면 돼요. 아 비글 좋아서 뺀다는 마인드는 없어 일단. 아 근데 이 새끼 확실히 성태랑 다르다. 뭐? 아까 성태는 왜 두바이를 가야 되냐고 하지만 이 새끼는 바로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보비예요 여러분. 그냥 아니, 이 새끼는 말하지 마. 아니 아니 말할게요. 좀 척척 안 하고 말할게요. 지금 세 명 다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뭐요? 걸려도 어차피 이소룡만 보낸단 말인데 씨발 새끼들 나랑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 어? 머릿속에 좋아. 다 생각하고 있잖아 새끼 넌 머리가 너무 좋아 새끼 존나 웃긴 새끼들 정답 예? 바로 그 마인드였어 정답 하지만 걸리면 가야 돼 아, 그건 맞지 걸리면 가야 돼 소면은 소면까지 약간 소면까지 가져가야지 소면까지 해야지 좋네 좋네 예? 소면까지 합니다 무조건 아니, 근데 야, 얘 배그 버린 거 알아? 너 진짜 롤링 아 잠만 아니 배그 버렸는데 뭐 어쩌라고요 배그 버렸는데 왜요 아니 아시냐고 어
100 버린 거요? 예. 100 버렸어요. 왜요? 아, 미안하다. 알았어요. 팬들이.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100을 버렸다기 보다는. 그건 맞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해나가는. 롤을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별거를 버렸다는 단어는 정말 위험 발언이에요. 이거는 방송의 성장을 위해서 롤을 잡았다라는 표현이지. 별거를 버렸다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아니라 솔직히 예? 포장을 깔끔하게 하시는데 예. 제 쪼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제 하고 싶은 게임하고 제 방송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태 씨. 예. 근데 롤 좀 접으면 안 되나요? 아, 진짜 너무 똑같이 못해요. 지금 보기 불편해요, 진짜로. 아니, 이제 네? 발전해 나가는 거지. 당신 같은 새끼 복귀하자마자 롤 한 새끼 처음 봤어. 아, 근데 솔직히 순아 말해봐. 어, 뭐야? 너 이제 복귀하고 나 롤 하는 거 보고 바로 뒤로 가, 바로 뒤로 가, 뒤로 가기. 아, 진짜. 아니, 씨발 이 새끼 이렇게 준비한 게 없나? 아니, 저는 언제 느꼈는 줄 알아요? 저한테 갑자기 제 방송 들어와서 성태야 듀오 하자 이랬는데, 야 이 새끼 갈 때까지 가고. 원래 너 그 방 전역하고 나서 솔랭으로 롤 8만 명 찍고 10만 명 찍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성태한테 듀오하는 거 보고 야 이제 갈 때까지 가구나. 와 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아 근데 솔직히 방금 멘트가 존나 족같은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아니 그럼 복귀 때 뭐 할까요? 말해보세요. 아니 당신 복귀 만에 그 복귀 때 뭐 하시는 거예요? 양심 있어서 그때 뭐라고 했겠지. 나 너 복귀 때 잠시만요. 너 복귀 때 나 기억하고 있거든요. 너 복귀 때 씨발 너랑 나랑 글렀어 같은 말 했어 이 새끼. 야 우리 복귀 날인데 뭐 컨텐츠 없냐 하니까 복귀인데 아 당연히 복귀인데 여러분 소통해야죠. 이지라 했잖아 씨발려라. 너랑 나랑 글렀어 똑같아. 너랑 나랑 갭이 차이 나지. 원래 복귀 때는 소통을 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소통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롤을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내 보여줘야겠다. 발전된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롤을 킨 거지. 아니,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롤만 했으니까 할 말이 없었겠죠. 옛날에 막 썰도 풀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 롤만 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썰이 왜 안 풀어지는지 아세요? 뭐.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지 그쵸. 이제 썰을 풀면서 그래서 탑이 이야기 존나게 한 거야. 그래요. 진짜 할 게 없으면 탑이리스 해야 돼요. 다시 근데 최범 씨 왜 이렇게 늙었어요? 예? 마음 아프게. 아니 형 이 발 봐봐 형. 아 왜 그래? 그래 나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왜 그래 발이 왜 그래? 이 새끼 진짜 뭐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일주일 서식하면서 병균을 먹어요. 진짜. 아, 막 긁었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존나 간지러워서 긁었어요. 예. 우리가 또 이제 순위까지 왔는데 여기서 두바이행 바로 한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시다. 아, 갑시다. 아 근데 자 가실 거예요? 아, 저는 걸리면 가요. 저는 걸리면 가요. 아, 진짜로. 네. 자, 짓거리고 보잖아. 너가 가라, 개새끼야. 좀 가지. 나는 주장만 해 봐. 진짜 이거는 주작 안 합니다 여러분들. 주작 안 하고 할게요. 일단 소룡이는 확정이고 소룡이는 확정이야. 아 이거 끝나고 뭐 하나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마지막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왜 불렀냐면 딱 말씀드릴게요. 맞아 오늘 부른 뭐야 사이즈가? 다 한 명씩 보면서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못 만났잖아.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글즈를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부른 거예요. 왜냐면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잖아 우리가. 그건 맞아 뭔가 오후를 보면서 교감을 해야지 다음 컨텐츠를 같이 생각을 하고 맞아. 그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컨텐츠 하면 뭔가 어색함이 느껴져. 맞잖아 여러분들. 갑자기 근데 활력이 돋긴 한다. 그래요. 맞잖아.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웃긴 해.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시장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씨발 그거 진짜 봐. 왜 빼는데? 왜냐하면 수장은 이미 좋아졌어요. 아니 저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두바이 간다고 뭐가 더 좋아요? 그래. 아니 이 그게 너 뺀다 그거 하는 의미가 없어. 오케이 저도 넣겠습니다. 너가 가는 거는 아니 두바이 하지만 손발까지 넣어야 돼요. 손발까지. 어 씨발 뭐야? 좋은 거 보고 계셔서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예술 좀 핫하셔. 아 뭐 손을 빼는 자, 사렌타에 가도록 할게요. 아, 일단 다 멤버 다른 건가? 창이요. 소면. 소면은 옵션 아니야? 다섯 명. 야, 우리를 다 진짜 걸린다. 소면한테 물어볼까? 아, 좀 가야 돼요. 사람은 가는 거지. 걸리면 가는 거예요. 아, 저 혼자 가는 게 어딨어요.
아 이거 지금 바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세 번째요? 저 세 번째 도 세 번째? 너는 어디서 넣었을까요? 저 있는 사람 세 번이에요. 아 저 네 번 너 세 번째 그냥 있는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창현 씨요? 두바이 아닌가요? 두바이야? 아, 두바이 아 얼마나 걸려서? 기나 오래 걸릴걸? 한 20분 정도 오래 걸릴걸? 어 잠시만 아 6명이네 야 6명이야? 6명이네 야 씨발 그럼 할 말은 진짜 할 말은 이거 걸리면 분명이야 아 오케이 이거 분명이라고 받아들인 거 10시간 걸린대 10시간 누가? 누가 찍고 와야 돼? 자가 격리도 하고? 어. 이거 너 맞냐 이거? 아무리 방송쟁이를 위해서? 예? 맞아? 너 진짜 걸리면 어떻게 민심 돌리게? 난 모르겠다. 이 새끼 그냥 내지르고 먹는 것 같은데. 저 1번 넣어주세요. 저 세 번째요. 설마 넣어야 아니 여러분 아, 넣어야죠. 넣어야죠. 눈물이들 하세요. 아 저 1번 넣어달라고요. 예? 저 1번 넣어달라고요. 내가 예. 소변 전화해볼게 그냥 말 나올 수 있어 말 나올 수 있어 아 전화해봐 진짜 전화해봐 아 여러분 확실하게 갈게요 확실하게 아 근데 여섯 명에서 안 걸려 왜 아, 안 걸려 안 걸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걸려 아, 걸리면 어쨌구나 몰라 이런 거 긴장되고 좋긴 해 여보세요 어 야 너 두바이 가라 응 보세요 왜냐면 소면은 이런 걸 좋아해. 왜냐면 한 가지라 뭔가 더 하려 그러지. 좋아해요. 맞아. 마인드는 다 돼 있어. 자. 형 세 번째? 어? 형 세 번째? 어. 자, 첫 바다 철구 들어갑니다. 아, 저 넣어 달라고요. 아, 족가세요. 아, 저 넣어 달라고요. 아, 족가세요. 아, 족가세요. 가위바위보예요. 예?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1번. 어, 나는. 아, 형 세 번째라면 형은 안 겹치잖아. 아, 어, 형 안 겹치잖아. 소면을. 아, 진짜 레기놈이네. 어차피 랜덤이야 얘들아. 이게 멀리 있다고 안 걸리지 않아요. 야 근데 씨바 멤버 존나 많네요. 잠시만요. 코트 한 명 누구지? 남순. 아니 근데 갑자기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할 생각 없는데 그 누구야 소롱이 새끼가 갑자기 비용씨 같은 새끼 그 말을 왜 말을 들어 그 새끼 보내 그냥 에? 우리 아니, 말을 고민하고 소롱이는 확정이야. 확정이야. 어. 그 새끼로 확정이고 어. 우리 중에 한 명 물귀신으로 가겠대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접자 이거. 예? 여기서 누구 접자고 소령만 보내. 아 쫄리세요? 어? 아 쫄리시냐고요. 아, 아 이 새끼 그러면 좀 열받더라. 아 쫄리시냐고. 야 제가 씨발 걸리면 좆된다. 와. 마지막 담배 안 돼. 어? 담배 안 돼. 자 갑니다. 제발. 나 걸리면 간다는 말이야. 나 진짜 낙타랑 친대그라고 해도 일단 두바이 순화장 치고 저는 모든 말이야. 아 나 모르겠다. 제발! 아니 나 시작할게요. 그냥 할게요. 아 진짜 간다니까요. 아, 도전하세요. 다 도전하세요. 오케이. 도전! 아니 몰카 아니지? 어 몰카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우리 세 명이 안 걸리고 다른 사람 걸릴 거야. 오케이. 호투 중에 걸리는 거. 어, 다른 사람. 그게 우리 목표예요. 아, 좀 쫄려 그 캠으로 이렇게. 잠시만. 아 이거. 호투형도 뭐 좋아한다. 어, 예, 한대요. 어, 아, 겁났다. 아 근데 다 보이잖아 이렇게 클릭하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려야지 뭐 캠으로 아니 우리는 보잖아 우리도 보고 시청자들은 아 우리가 이거를 안 보고 이걸로 좀 되겠네 그래 캠으로 되면 되잖아 아 자 갑니다 아니 캠을 이제 아이 씨발 이제 어 아 가리겠다 아 진짜 씨발 나 걸리면 좀 때리는데 나 아 설마 걸리겠냐? 어? 아니 제주도도 아니고 두바이를 가래 제발 3번 제발 3번
누릅니다. 네. 누르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 누른 다음에 하나씩 뭐 번호를 클릭해야 돼. 그러니까 클릭하고 클릭하고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 병신아. 그냥 눌러. 한 번씩 그렇게 보면 되잖아. 아니, 가르지 말고. 아, 어, 아, 누르는 게 나아. 어, 그게 맞아. 나 솔직히 여기서 누가 제일 걸려? 나는 이거 솔직히 맞지. 이거 형 아니면은 박지원. 내가 사다리 겁나 잘 타거든요. 형 아니면 박지원. 너는 뭐야? 나 솔직히 말할까? 내 바라는 사람? 아왜 그래? 아, 내 노래 두 번 가야 되는데. 가운데 아니 왜 가리라는 거야? 아니 근데 한 명씩 클릭하면 따블로 그거 되잖아. 아니, 시청자들도 약간 좀 약간 보고 싶은 거 주문하시나. 아, 그러면 이 모니터를 꺼버릴까? 아니 이거 하나씩 클릭하면 돼. 나 하면은 우리는 보이는데 시청자들이 계속 가다. 사이시아 누른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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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요! 일단 눌렀어! 마지막! 제발! 야 이거 어떻게 아 시발 누구 안 된다. 야 이거 두바이에 못 만든 야 두바이에 클릭하면 돼? 어 아 그래 난 그거 1번부터 누구야 누구야 나 잡아 잡아 이거 야 속에 빠졌어 씨발 형들 안 보자 자, 일단 두 번째 빠진 사람 두 번째 야, 씨발 돌리고 좋은데, 형은 야, 잘고 내가 제발 어디야 잘가 아, 씨 나 있다 개밖에 씨발, 자, 나 빠졌어 누구야 잠시만 아니야, 빨리 주세요 저 3번 좀 주세요 제발 진짜 아니 포탱이다. 사진 아니 포탱이다. 나 제발 두바이 행 누구야? 두바이 누르면 돼 이제. 제발 두바이 행 누구야? 고맙다. 자 포트 이소리오 두바이 갑니다. 제가 포트가 들어와 잘해. 예. 와 진짜 모양 찾아가는 거야. 모양 찾아가는 거야. 제대로 된 모양이네요. 아 예, 소름 씨. 예. 예, 그 이제 그 돼지 새끼랑 같이 가시면 되거든요. 뭘요? 예? 아 뭐요? 잠시만, 저 뭐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죠 방금? 아 그 아까 두바이 여행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돼지 새끼랑 같이 가시면 된다고요. 서로 이제 연락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예. 와, 씨발 새끼 방송이 뭐야? 진짜로 오바디오 코트가 걸렸다고요? 아니, 사다리 탔어요. 사다리 타 가지고 코트가 걸렸습니다. 둘이 이제 사이 좋게 손 잡고 갔다 오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김성태랑 그 철구 둘이 타는 거 아닙니까? 아, 마시고요. 씨발이나. 비글, 아까 비글젯 탄다 그랬잖아. 아, 이 새끼들 존나게 아, 씨발 일단 알겠습니다. 자, 해주세요. 시발라면 새끼들아. 존나 역겹네요. 네. 왜 그래? 몰라, 또라이야. 몰라, 욕할 만하지. 아, 이 정도 욕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 너 코트 형이야? 어. 이러면은, 어, 잠깐만. 이 정도면은 탈퇴한다는 거 아닌가? 아, 근데 가야지. 응? 아, 진짜 난 진짜 모든 걸 걸었어. 근데. 자, 일단은 코트 무조건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두 명 중에. 우리 비그들 중에 갈 사람은 코트 그 다음에 소령으로 뽑혔어요. 코트 이소령. 코트 이소령. 자 뽑혔고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비글즈가 오늘 다 안 모였으면 한 명씩 했고 시국이 이제 5인 이상 못 모이는 거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여기서 약속을 하죠. 뭐요? 5인 이상 풀리면 바로 모여서 비글즈 합방을
한다고. 아, 그 언제쯤 모르겠어. 빨리 하면 좋지. 왜냐면 이거 아마 한 명, 아니 한 명 다 하는 거는 무탁이고 여러분 너무 안 돼 안 돼. 그건 아니야, 얘들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목숨 걸고 했어. 예. 이거는 두 명에서 가는 게 맞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5인 이상 언제 풀릴지 몰라. 근데 풀리자고 기사가 뜨는 순간 그때 비글즈가 모이는 거 어때요? 풀리고 다음 날 다 같이 모이자. 어, 다음 날. 무조건 약속하자, 이거는. 이거는 약속을. 이건 약속할게요, 여러분들. 풀리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글즈 그 다음 날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방종을 하고 서로 얘기 좀 할게요. 중간에 뭐 그런 거 없어. 뭐 중간에 뭐 컨텐츠 뭐. 속속 컨텐츠? 어떤 거? 다음에 모이는 거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풀린다고 기사가 뜨면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뭐 2, 3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어? 왜요? 진짜 두바이 가는 거 맞나요? 아 씨발려라 비행기 티켓 끊어 이 개새끼야. 내가 말한 그거지. 2, 3인. 이게 뭐 이렇게 뭐 2인. 아아 그거 당연하죠. 없어? 그건 당연하지. 어,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왜냐면 밥 먹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좀 얘기 좀 하려고요. 어 진짜 이거 나도 쉬고 난 롤만 하고 못 봐가지고 얘기 좀 하다가 여러분들 얘기 좀 하도록 하겠어 오랜만에 예? 이따 그럼 좀 더 좀 이따 켜 네? 좀 이따 아 알겠습니다 아, 좀 이따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좀 얘기 좀 할게요 오랜만에 봤으니까 예 오늘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방중하고 좀 이따 키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비글즈는 여러분들 저희 다 모이는 순간은 5인 이상 그게 풀렸을 때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어 바로 약속할게요 바로? 여러분들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딱 만약 취소 할거 없으면 롤이다 하자. 뭐 같이 뭐 어, 알겠어요. 얘기 좀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